오늘 이제 셋째 날이면서 종강하는 날입니다. 파일을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아까 이렇게 열시면 된다 그랬죠? 02에 가서 거래 현황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피벗 영어로는 이제 피벗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코끼리 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 시간에 뭐 대형을 맞출 때 기준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벗이라 그래요. 피벗이라고 얘기하는데, TV나 모니터가 뭐 잠깐 보여드릴게요. 회전시켜 봤었잖아요. 그렇죠? 뭐 뒷면에 이렇게 회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피벗이라고 하는데, 엑셀에서는 왜 피벗이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별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고 싶으면 성별을 기준으로 정렬을 먼저 해야 되고, 그래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아놔야 되고, 그래서 부분합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직급별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직급별로 뭐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생겨요. 그런데 부분합은 기준을 하나만 갖고 하잖아요. 일단 남자를 성별을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성별만 기준이 되는 거고, 같은 성별 중에는 직급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준은 하나만 갖고 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 성별을 기준으로 작업할 수도 있고, 직급을 기준으로 작업하는데, 그거를 다시 지웠다가 재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상에서 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데이터 아무 데도 클릭해 놓고요. 삽입. 좀 특이합니다.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죠. 블럭을 잡아주고, 새로운 워크시트에서 출력할 것인지, 아니면 요 기존 워크시트, 시트 2번에다 할지, 시트 3번에 할지, 지금 거래 현황 여기다 할지는 내가 정하면 되는 거고, 새 워크시트는 이 화면이 아닌 또 다른 별도의 화면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얘랑 같이 보면서 작업하고 싶으시면 기존 워크시트 그리고 50번 마우스로 A에 50번을 클릭하시면 위치가 자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피벗 테이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하시고 기존 워크시트를 할 거고, 마우스 휠을 드륵드륵 여기서 굴리시면 화면이 움직일 테고, A에 50번을 클릭하면 여기에 A에 50이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 요거는 목록은 오른쪽에 있는 애인데, 오른쪽에 따로 있는 애인데, 여러분 보기 좋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가 데이터를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구분될 수 있는 거는, 블럭을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일반이냐 골드냐 실버냐 따질 수가 있고요. 회사도 종류별로 나타날 수 있죠. 직급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성별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 월도 다를 수 있죠. 1월 달 것끼리 모을 수도 있고 2월 달 것끼리 따로 모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근무지도 할수 있고요. 근데 이름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작업하기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자, 그러면 구분을 행에다 놓고. 구분이라는 항목을 행 네임을 밑으로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별은 보고서 필터에다 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근무지는 열 레이블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열 레이블. 그 다음에 거래월을 구분 밑에다 가져가 볼게요. 구분 밑에.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은 저 오른쪽 끝에 사사분면에 있는 시그마 값에다 끌고 와볼 겁니다. 자, 내가 잘못 움직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거를 밖에서 던지면 지워져요. 필요하면은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것도 위아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거래월을 앞에다 놓으니까 1월에 구분, 2월에 구분 이렇게 나오고요. 구분을 만약에 거래월을 구분 밑으로 내린다면은 프리미엄에는 1, 2, 3월, 골드에는 1, 2, 3월, 실버에 1, 2, 3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 직급도 근무지별로 갈 수도 있고요. 근무지가 직급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은 부분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오로지 피벗 테이블 하나만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다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중에 합계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합계. 여기 보면 대표 요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합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 합계를 클릭해 가지고 갓필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갓필드 설정을 해서 얘를 평균으로 바꾸면 평균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래 금액을 한번 더 끌고 내려오셔도 돼요. 더 끌고 내려오셔서 아래 거래 금액에는 갓필드 설정을 캐스로 바꿔주면 먼저 거는 거래 금액의 평균치를 보여주고 밑에 거는 거래 금액의 개수니까는 골드 1월 달에 한번 발생했네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서울이죠, 서울. 그러니까 골드 회원들은 서울과 서울 대리점에 두 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일반은 한 건이 거래돼서 전체적으로 서울은 세 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뭐 많이 보여서 지금 그렇지만 다시 거래 금액의 평균을 밖으로 빼버리면 건수만 나오겠죠. 이때 근무지 말고 직급을 빼버리시면 근무지만 나오겠죠. 그럼 뭐 일목요연하게 딱 보이네, 뭐 이렇게. 전체 거래 건수는 45개예요. 45개인데 서울은 16건, 인천은 3건, 수원은 4건, 천안은 5건. 이때 프리미엄은 인천, 수원, 천안 이쪽에는 거래 건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걸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필요하면 끄집어 뜨려서 집어넣으면 추가가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끌고 나가면 되는 거고. 네. 이거는요, 여기에서 나는 남자 것만 볼래요? 그럼 남자 것만 나오는 거고요. 난 여자 것만 볼래요? 그럼 여자 것만 되는 거. 이거는 필터랑 같은 거예요, 필터. 모두 봐라 하는 거죠, 모두 봐라. 근데 근무지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서울, 인천, 수원만 보자, 이거야. 부산, 제주 같은 건 보지 말고 서울, 인천 두 개만 보자, 이거야, 두 개만. 그럼 두 개만 보면 되죠,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 깔때기 그림이 보인 거는 뭐다? 필터링 한 거니까. 아, 여기는 지금 근무지를 뭐를 걸었구나. 가서 보니까, 아, 서울하고 인천만 보이는구나. 그럼 서울, 인천 빼고, 수원, 천안, 대전, 부산만 난 보자. 그러면 또, 그것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걸러볼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빼버리면 되고, 필요하면 넣으면 되는 거고, 순서는 바꾸면 되는 거고, 함수는 클릭해서 바꾸면 되고, 필드 설정에 가서. 예. 이것이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얘죠, 이거.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사원 천안께 엄청나게 큰 숫자로 제가 바꿔 볼게요. 엄청나게 큰 숫자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에 얘를 합계로 바꿨을 때 엄청나게 큰 숫자가 들어온 게 있나? 자, 다시 다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다 보이도록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쉼표사를 찍어주면 좀 보기 좋게 될 텐데 여기 숫자들 중에 아까 제가 여기서 큰 숫자를 올려놨잖아요. 이렇게요. 일반 남자의 천안인데 천안에 그렇게 큰 숫자 안 보이죠? 그래서 아무리 원본을 바꿔도요 여기는 반영이 안 돼요. 대신에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 반영이 됐어요. 여기. 엄청 큰 숫자가 반영이 됐고요. 다시 가서 얘를 원래대로 제가 이제 줄여놓고 보면 이게 원래 숫자였잖아요. 이렇게 놓고 나서 가봐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옵션에 가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비로소 반영이 됩니다. 피벗 테이블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원 데이터를 내가 한번 꾸며보는 건데 원본이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바뀌면 피벗 테이블은 못 견딘다. 그래서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 그때 비로소 한꺼번에 쫙 바꿔준다 하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피벗 테이블은 너무나도 편한 기능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업자 등록 내에 있으니까 부가치세라든지 이런 걸 계산할 때 판매한 건지 구매한 건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몇 건이 발생이 됐는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컴퓨터에서 등록을 하면서 거래 현황을 제가 이제 입력을 하면은 6개월 동안 이제 거래 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 와서 제가 세로 고침만 눌러주면 이번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끝났죠? 7월 말까지 해서 끝났잖아요. 6월 말까지 끝났잖아요. 이제 7월 1일서부터 12월 말까지 하는 거는 내년도에 이제 신고할 텐데 내년 초에 제가 세로 고침 버튼만 딱 누르면 올 7월부터 올 12월까지 12월 말까지가 이제 내년 초에 자동으로 착 나오게 제가 해놨단 말이에요. 날짜를 정해주니까는 전반기 그럼 전반기 후반기 후반기를 어디에서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몇 년도 전반기 몇 년도 후반기를 클릭하는 순간 알아서 그 데이터만 착 나오고 세로 고침 눌러주면 비로소 결과 딱. 그럼 이제 그거 보고 제가 컴퓨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화면에 나온 대로만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그대로 신고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로 직접 송출하는 기능도 있긴 있는데 개인 사업자들은 좀 불편해요. 솔직히 그런 게 전자로 처리하기가 솔직히 그래서 그냥 저는 피벗 테이블 보면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 아 내가 판매를 얼마큼 했구나 또 구매를 얼마큼 했구나 그래서 뭐 거기에 따른 세금이 얼마큼 나가는구나 부가세가 이런 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죠. 레이아웃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얘를 끄집어 뜨리면 된다 그랬어요. 얘 근무지를 만약에 구분을 뺀다 그러면 구분이 빠지겠죠? 월별로 지역이 나오는 거고요. 근무지를 빼고 여기다가 직급을 집어넣으면은 월별로 직급별로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내려도 돼요. 열 레이블이 없이 행 레이블에만 이렇게 내려도 되고요. 월을 직급 밑으로 내리면 직급별로 월이 나오고 직급을 아래로 내리면 월별마다 직급이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근무지를 또 다시 집어넣으면은 근무지별로 월별 직급별로 또 나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 이거죠.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 좀 볼까요? 날짜 데이터가 있는가 좀 볼게요. 날짜 매출 현황 두 번째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매출 현황 두 번째. 네, 여기 좋은 데이터가 있네요. 이런 게 보이네요. 고객 기관, 고객 회사 이름이 보이고, 담당자 이름 보이고, 날짜가 보이고. 그럼 여기 이제 날짜별로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날짜별로 유제품인지, 음료인지, 해산물인지, 과자류인지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삽입, 피벗 테이블, 그냥 새 워크시트에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기존 워크시트 하지 마시고 새 워크시트에다가 확인 누르면 새로 하나 답이 나오겠죠. 이때 주문 일자를 행에다 놓으시고 주문 일자를 행에다 놓으시고 분류를 열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단가 매출 자 지금 그림을 어떻게 위치를 옮겼냐면은요 이렇게 했어요. 다시 볼게요. 날짜 주문일을 행에다 놨어요. 필터는 아무것도 안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분류를 열에다 넣을 거예요. 분류 그러니까 가공식품류, 공류, 과자류, 유제품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단가 수량 끄집어낼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 끄집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의 합계하고 매출 금액의 합계를 보여줄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날짜가 보세요. 이거는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일개별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월별로 묶어버리고 싶어요. 1월달은 1월달끼리, 2월달은 2월달끼리 묶어버리면 안 되겠냐 이거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은 날짜에다가 작업을 해야죠. 날짜에다가. 그럼 거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날짜에다 놓고, 날짜 아무데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월에 파랗게 돼 있죠? 월별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분기별로도 하고 싶다? 파란 걸 빼면은 분기별로만 하는 거예요, 분기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월별로 할 거예요. 분기는 안할 거고요. 월에 파랗게만 돼 있으면 돼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 월별로 나와요. 근데 요 단점이 뭐냐면요. 2015년도 1월하고 2016년도 1월하고 같이 들어가요. 같은 1월이라서. 그럼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연도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연도도 넣어줘야 몇 년도 1월인지, 2007년 1월인지, 2008년 1월인지가 따로따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여기는 다 2008년도 걸 하는 거니까 연도는 안 넣어도 되지만 몇 년치를 한꺼번에 작업하게 버리면 2008년 1월, 2009년 1월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데 같은 1월이라고 월별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섞여버려요. 그때는 년과 월을 따로따로 해주는 게 낫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굳이 안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럼 1월 달에는 가공식품의 수량, 주문 수량이죠. 수량의 합계가 이만큼 나왔고요. 매출 금액의 합계는 월별로 나왔고 전체 금액 나왔고. 이거를 이제 블록 잡아서 숫자들만 블록 잡아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보기 좋죠. 이렇게 샵샵샵 나오는 건 뭐라 그랬죠? 자릿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 그랬죠? 자릿수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체를 선택하고 A 왼쪽에 그 반삼각형 그림 있잖아요. 여기를 선택하고 A하고 B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지고 줄어들고 해요. 쉼표 스타일을 찍어주는 바람에 자릿수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벌어지면서 미처 벌어지지 못한 자리는 자릿수가 부족하니까 안 보입니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보세요. 이 자릿수 갖고는 안 보입니다. 얘들은 보이지만 저희들은 안 보입니다. 자릿수가 좀 부족해요. 이게 좀, 샵표가 10개인데 10자리 갖고는 안 됩니다. 좀더 넓혀주세요. 너무 넓어요. 그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줄어들고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펼쳐지고 한다는 거죠. 자릿수를.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업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 이걸 바꿔볼게요. 매출 금액을, 주문이를 뺄 거고요. 주문이를 뺄 거고, 매출 금액을 행레이블에다 좀 넣어볼 거예요. 매출 금액을 행에다 넣었어요. 수량. 그러니까 주문 수량의 개수가 지금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4,000원짜리로 들어온 게 공유가 두번 있고, 1,200원짜리가 4개가 있고, 21,000원짜리가 7개가 있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매되는 매출 금액이에요. 매출 금액인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렇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10만원 단위씩 알고 싶은 거야. 10만원에서 20만원, 20만원에서 30만원, 30만원에서 40만원, 4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그럼 가장 큰 값을 한번 볼게요. 너무 많다. 그러면, 빵에서 500만원, 500에서 1000만원, 1000만원, 그것도 좀 그렇다. 몇 단계를 한번 나눠보죠, 뭐. 1000만원 단위로 한번 해보죠. 500만원 단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그룹. 제일 작은 거는요, 0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0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가장 큰 거는 2천만 원이면 돼요. 2천만 원. 1,584만 원이 가장 크니까 2천만 원까지 가는 걸로 하고요. 500만 원씩. 500만 원씩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0에서 500만 원, 500만 1에서 1000만, 1000만 1에서 1500만, 1500 1에서 1500만 1에서 2000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어? 네, 이렇게 갔네요. 0에서 아 1서부터 가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룹에 가서 이걸 0이 아니라고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에서 500만, 500만 1에서 1000만, 1000만 1에서 1500만, 1500만 1에서 2000만 이렇게 가겠죠. 0서부터 가지는 말고. 어차피 0개, 0이란 금액으로 주문 들어온 건 없잖아요. 0원이란 금액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500만원 밑으로, 500만원 사이에 주문된 금액이 가장 많아요. 14,000건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 들어온 게 40개밖에 없어요, 주문이. 그러면 아, 우리 회사에서는 500만원 밑으로 금액이 들어오는구나. 주문 금액이. 주문 금액이. 요 2008년에 보면은 이 매출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매출 금액이 단가랑 수량을 곱해가지고 매출이 나올 텐데, 여기 할인율하고 계산해서 지금 딱 보니까는 5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계산한 것이 14,000건이고 나머지는 끽해봤자 몇 건이에요? 좀 치워볼까요, 이렇게? 550원에. 500만까지는 한 5,000건이 되고 나머지는 550건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500만원짜리 내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올 거다 이거지. 500만원짜리 내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올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 맞춰서 뭐 따로 이제 상품을 개발하든지 해야 되겠죠. 종로구에 어느 한식당? 한정식 식당이 있는데 그 김영란법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니까는요 거긴 식대비가 비싼가 봐요. 뭐 1인당 뭐 얼마씩 5만원, 10만원씩 가나 보죠. 그러니까는 이제 접대 못 하잖아요, 함부로. 그러니까 그 가게는 두 번 다시 누가 올 생각을 안 하겠다, 이거지. 접대용으로 모셨던 식당인데. 그래서 폐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안 될 것 뻔하니까는 다른, 뭐, 다른 음식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금액이 100만원짜리도 있고, 여기 1,500만원짜리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짜리 물건 주문하는 거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500만원 범위래요. 아니면 더 이거를 세밀하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그룹을 500만원씩 하지 말고 100만원씩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원씩 자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100만원씩. 그렇잖아요. 100만원씩 잘라봤잖아요. 제가 이렇게. 오른쪽 버튼 그룹 눌러가지고 500만원 단위가 아니라 100만원 단위로 구분을 해봤더니 100만원 써. 100만원 사이에 들어오는 게 만건이고요. 100에서 200만원 사이가 3,200건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끽해봤자 다 합쳐도 1,500건도 안 나와요. 200만원 넘어가는 물량은 금액이 이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거래 내역을 쭉 본 순간 우리 회사에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다 100만원대로 주문한다. 그리고 조금 고가 200만원까지도 주문이 가능하다. 그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빼버려도 된다. 그거를 여기서 감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분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다른 거를 좀 한번 해볼게요. 피벗 차트도 있어요. 차트. 차트는 뭐냐면은 이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원데이터에 가서 이 원데이터에 가서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에 있는 차트를 만들어도 되고
아까 우리 피벗 테이블 요 위에 있는 거 눌렀었잖아요. 피벗 테이블에 이렇게 눌렀는데 그러지 않고 피벗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만들었잖아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되죠? 막대 그래프 만들면 되죠. 여기 삽입에 가서 새로 막대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얘가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피벗 테이블이, 아, 피벗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안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도 나오지만, 예, 차트를 이동하고 싶어요. 차트를 이동하고 싶어요. 여기도 있어요, 차트 이동을. 왜냐면 차트가 지금 크기가 좀 작지 않습니까? 이 숫자도 제대로 안 보이고요. 이게 불편한 거라. 이거를 그래프를 바꿔도,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새로 가로막대로 바꾸면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렇게 보입니다만, 그나마 좀 낫네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간에 차트를 우리 세로 막대를 하든 가로 막대를 하든 간에 너무 작잖아요. 이거를 화면에 꽉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차트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새 시트로. 새 시트라는 말은 뭐냐면요, 한번 확인 눌러 볼게요. 새 시트에다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은요 이렇게 별도로 나와요. 일반적인 워크시트 안에다가, 차트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차트를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삽입에 가서, 새로 막대에 가서, 차트를 만들면, 어쩌고저쩌고 뭔지 몰라도 차트가 뚝딱 만들어지는데, 그 차트의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별도로 시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 싫어서, 이걸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차트 시트. 얘는 워크시트라고 부르죠. 워크시트라고 부르고요. 지금처럼 차트 시트, 차트만을 따로 보여주는 시트를 만들어자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차트 시트의 목적이죠. 그럼 여기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근데 이게 이 숫자가 좀 불편하죠, 보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트 종류를 세로 막대로 보지 말고 뭐로 본다? 가로 막대로 보면 좀 낫지 않겠나, 이게.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분류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판매되는 종류들이나 뭐 가공식품서부터 해산물까지 가나다순으로 쭉 보이는데, 아무래도 어떤 게 가장 많이 팔릴까? 음료가 많이 팔리는데 100만원대 사이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팔리는 게 많고요. 그나마 저기 비싼 거, 이건 뭘까? 이것도 음료인데 이건 뭘까? 그 육류.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1000건, 1500건, 2000건, 2000 뭐 한 300건까지 올라오는, 여기도 뭐 900건 넘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을 우리가 주력으로 좀 보자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로 보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프도 별도로 따로 공부를 해요. 이게 우리 3탄이잖아요. 이제 3탄, 그 다음에 4탄, 5탄, 6탄 남았는데, 5탄과 6탄은 차트, 함수예요. 그 6탄이 차트입니다. 차트. 그래프만 따로 보는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일정이 안 나왔어요. 일정이 안 나와서, 일정이 나오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원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피벗 테이블 만들어진 시트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만 따로 보여주는 시트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05-03으로 갑니다. 05-02가 아니라 05-03으로 가서 뭐를 열 거냐면요, 이 신입생 명단을, 신입사원 명단 뭐 몇 개 안 보이네요. 여기 신입사원 명단을 좀 열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파일 여셨어요? 네. 자, 신입사원 명단을 뭐 자동으로 탁 컴퓨터 상에서
인터넷상 웹 문서를 가지고 딱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는 아 이분의 연락처 이름 연락처하고 수강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액을 결제했는지 뭐 이런 정도면 저는 알아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보고 종이에다 적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엑셀로 변환시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딱 누르면 엑셀 파일로 딱 저장이 돼요. 그럼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어요.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신입사원 명단이니까 우리 회사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입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신입사원이 입력을 하진 않았겠지? 그렇죠. 자기가 자기 거 입력하진 않았겠지.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에 입사한 그나마 이제 제일 쫄병 신입사원 그 사람들이 입력을 할 텐데 발령 부서도 사실은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발령 부서가 이게 인사 분지, 인사 팀인지, 인사 관지, 인사 천지 명칭이 영업 팀이라고 있는 건지 영업 부라고 돼 있는 건지 어쩔 땐 팀장님이라고 부르고 어쩔 땐 과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영업 과가 있는 건지 영업 부가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명칭들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점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최고 점수가 여기 뭐 한 980점도 있는 걸 봐서는 1000점 만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핵가닥에 갖고 1500 쓰면 어떻게 돼요? 1000점 1500은 없는데 1500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몇 명 안 되는 거야 뭐 이거 볼 필요 없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토익 점수니 토플 점수 같은 것도 뭐 토익이 몇 점 뭐 토플이 몇 점하고 이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토익을 보니까는 900 토익이 몇 점 만점이죠? 저희 때는 뭐 토익이니 토플을 안 봤으니까 대학에서 대학 시절에 공부는 했었는데 별로 뭐 제가 이 강의하면서 토익 토플을 안 하다 보니까 몇 점이 만점인지 이 토익은 높은 것 같고 토플은 좀 낮은 것 같아 점수가. 예를 들어 얘가 300점 만점이다 얘가 1000점 만점이다 그러면 300점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걸 미리 여기도 성별을 입력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남자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남이라고 쓰고 그럼 이상한 성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동네 성별이 들어가는 자리죠. 이 동네 성별이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여기 C에다 클릭하면 쭉 블럭이 됩니다. 데이터 탭에 가면 데이터 도구 그룹이라고 있을 거예요. 유효성 검사에 가보면 저 위에 항목 따로 밑에 화살표가 있는 글자 항목이 따로따로 색깔이 변하는 걸 봐서는 따로따로 눌려지는 거예요. 가상 분석은 그림하고 화살표가 있는 데가 하나예요. 하나. 근데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글자가 있는 화살표 동네하고 그림이 있는 동네하고 색깔이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하여튼 화살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또 다른 메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또 몇 개가 있잖아요. 다른 데도 그래요. 다른 데 여기도 그래요. 지금 여기도 그래요. 따로따로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 눌렀더니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그게 제일 위에 있는 메뉴입니다. 이거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가장 기본 메뉴가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메뉴인데 그냥 이거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아무거나 입력하니까 제가 여기다 남자니 남성이니 막 이렇게 쓴단 말이야. 남 이것만 써야 되는데 그럼 모든 값 빼고 목록으로 바꿔서 원본은 남 콤마 여 남 쉼표 여 남자 아니면 여자 남 여 중에 하나는 입력해라 이런 얘기죠. 확인 누르면 됐고요. 그 여기는 성별이라고 잘못 써 있잖아요. 얘는 안 고칠 거 아닙니까? 이미 입력된 거는 손목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제가 남자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나요. 어떻게 써야 돼? 남만 써야 되나? 근데 여기 화살표가 있는 걸 봐서는 코르문데 남 이렇게 코르문데
그 다음에 가서는 뭐, 여, 이렇게 고르면 되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여기서 부사가 몇 뭐가 있는지 헷갈려요? 관련부서가 뭐뭐 있는지 궁금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제가? 고급 필터에 걸어서 이게 출력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 회사에 있는 부서 명칭이에요. 이게 부서 명칭이에요. 이것도 정렬을 하면 가나다 선을 딱 바뀌죠. 그렇죠? 이게 다 부서인지 아니면 여기 누락된 부서가 있는지는 몰라요. 입력을 하다 보니까 요 부서라는 걸 알게 됐는데 여기에 또 다른 부서가 있는지는 모른다고. 하여튼 이 부서 내에서 입력을 한다 그러면요, 이런 거 굳이 신경 안 쓰시고 여기다가 Alt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 보세요. 여기다 Alt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기존의 목록이 보여요. 그럼 인사부 쓰면 인사부가 되는 거죠. Alt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기존에 떠있던 목록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구매부라면 구매부를 선택해주면 구매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유효성 검사 아직 안 걸었죠. 그렇죠? 여기다 유효성 검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클릭하고 유효성 검사에 가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고 원본에다가 구매부, 콤마, 기획부, 콤마, 비서실, 콤마 써야 되는데 저는 아까 여기다 골라냈잖아요. 그럼 골라낸 거를 블록 잡으면 돼요. 골라내신 게 없으면 이 화면 보시고 여러분이 여기도 따로따로 입력을 해야죠. 몇 개만 입력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서 명칭이나 우리 회사에 발령 부서가 있죠. 근무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리점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직책 명부가 있잖아요. 뭐 사장이라고 불리는지 대표라고 불리는지 뭐 과장이라고 하는지 팀장이라고 하는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마다 이런 것들을 별도의 시트에다가 따로따로 보관해 둬야 좋아요. 그거는 그 회사 내 비밀문서로 취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급여 내역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우리 회사는 첫 1호봉이, 신입사원 1호봉이 얼마다, 이런 거는 비밀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안 알려줘, 공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이제 임명을 받으면은 금액이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안 해요, 서로 간에. 원본 쓰고 확인 누르면 되는 거죠. 제 여기다가 구매분이 기획분이 콤마 써가지고 쓰셔도 되고 저처럼 미리 써놓은 게 있으면 블록 잡아서 확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쓰실 때 아까는 그냥 Alt하고 내려간 화살표 눌렀지만 이제는 펼치 목록이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고르시면 되죠. 고르실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점수. 면접 점수는 0점에서 1000점 사이가 되겠죠? 아니면 1000점이요. 0점에서 999 사이라든지 1000점은 없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에 와서 모든 값이 아니라 이때는 정수. 정수.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은 0점이고 제일 큰 값은 999다 라고 확인 누르면 여기 숫자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999점이 최대라고 했는데 1000점을 입력하면 에러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999를 쓰면 몰라도 1000점이라고 쓰면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하나도 뭐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요? 여기는 영문자로 나와야 되죠. 이름은 우리말로 나와야죠. 우리가 이름을 입력하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가
한글인지 영어인지가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걸 보고 이게 지금 영어 상태인지 한글 상태인지 알아야 내가 환영키를 눌러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상관없이 여기 이 성명이 들어간 자리는 우리말로 입력하면 되고 아이디 입력하면 나는 자동으로 영어로 입력하면 편할 거 아니냐 이거지. 자 그럼 요렇게 클릭하고 유효성 검사 이번에 IME 모드입니다. IME 모드 이 한영 상태 이거 아니 IME 모드라 그래요. 이거를 뭐로 바꿀 거냐면 여기는 영문 영문 전자 말고 그냥 영문 그 다음에 여기 성명 이 동네다 클릭하고는 유효성 검사를 뭐로 얘는 IME 모드를 한글 어차피 성별은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니까 고르면 되니까 부서 명칭은 굳이 영어로 돼 있든 한글로 돼 있든 이 중에 고르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IME 모드를 안 해줘도 되는데 여기도 이제 이름을 입력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영문 상태라 그랬죠? 알아서 영어로 바뀌고요. 여기는 뭐 뭔지는 몰라도 여기는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된다? 한글로 바뀌잖아요. 알아서 한글로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할 때 이름 쓰는 날에 딱 가보면 우리말로 바뀌게끔 돼 있고요. 아이디 입력하는 날에 가면 영어로 바뀌게끔 해놨어요. 네이버나 이런 게 이런 식으로. 그럼 굳이 내가 한영키 안 눌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뭐 대소문자는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A에 뭐 999 여기는 홍길동 그러니까 굳이 한영키 눌러서 영문이나 한글로 바꾸지 않아도 알아서 여기는 영문 여기는 알아서 한글로 간다. 간다. 자, 그런데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면접 점수가 999가 최대인지 빵점이 최대인지 1000점이 최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아까 유효성 검사에 가서 0점에서 999 사이에다 입력하세요 라고만 써있지 사실은 내가 여기다 몇 점을 넣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안내해 줄라 그래요. 자 유효성 검사에 가서 이번엔 설명 메시지 제목 면접 점수 입력 요령 면접 점수 입력 요령 제목에다 쓰시고 설명 메시지에는 이것은 0점에서 990점 사이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쓸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제목, 내용 쓰는 거예요. 여기 입력 요령 0점에서 999 사이 뭐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없고 근데 잘못해서 또 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오류 메시지를 보여줘야 돼. 오류 메시지 제목에다 뭐라고 쓰느냐 바보야 쓰고요. 오류 메시지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확인을 누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나요? 아, 설명 메시지를 먼저 쓰시던 오류 메시지를 먼저 쓰시던 설명은 안 쓰고 오류만 쓰시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설정을 해놨는데 이건 설정해놓은 놈이라 아는 거지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설명을 막 보여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그래서 틀리면 좀 싫은 소리 한마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이 확인 눌러보면 한번 보세요. 여기다 입력하려고 딱 클릭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아 면접 점수는 0점에서 999 사이구나 모르고 1000점을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 바보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고 탁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여기다가 다시 950 쓰면 오케이 나온다. 유효성 검사의 기능들이에요. 네, 유효성 검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가 숫자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아무거나 막 들어가도 되는 건지 날짜가 들어가는 자리인지 여기 시간이 들어가는 자리인지 예를 들어 이름을 입력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도 있잖아요. 이름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다 입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네 글자밖에 입력 안 해요.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보더라도 네 글자만 입력합니다. 그러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유효성 검사를 할 때 글자로 몇 글자를 해주면 된다? 반드시 이름을 써야죠. 몇 글자까지? 네 글자까지만 써라. 그럼 여기는 김수한무 거북이와 안 된다. 자, 김수한무 여기까지만 들어가라. 이렇게. 왜냐면 이 자리가 많아지면요. 자리가 어떤 애는 세 글자고 어떤 사람은 뭐 김진 해갖고 두 글자인데 어떤 사람은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 이렇게 나오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자리 수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아예 처음부터 설정해 놓고 집어넣자. 근데 이미 설정해 놓은 값들은 그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고치려고 그래. 면접 점수가 아니라 면접 한 칸 띄고 점수를 바꾸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는 무조건 숫자만 쓰는 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글자를 못 쓰죠, 당연히. 그때는 못 고치죠. 그럼 이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모든 값으로 바꿔놓고 그래야 글자를 고치던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예외로 하는 거예요. 예외 이렇게 그래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숫자 데이터를 이제 값을 범위를 지정해 주는 방법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별 남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경로 이런 식으로 뭐 항목을 나눌 건지 이걸 내 마음대로 쓰면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정해진 룰에 의해서 쓰자 이런 거죠. 그게 유효성 검사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교재 517페이지 데이터표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볼 겁니다. 열기 눌러서요. 5-04 5-04 좀 넘어갔어요. 5-04로요. 여기는 가중평균 첫 번째 있네요. 가중평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볼게요. 가중평균 5-4라고 하는 05-04로 가시면 가중평균이 첫 번째 있죠? 네. 예. 이 말뜻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90점 70점 85점 그럼 요거의 평균이 얼마냐면 81.7 정도 나와요 밑에요. 요거 부제가 블록을 딱 잡았더니 산술평균은 81.67 이렇게 나오는데 이 레포트 점수가 90점인데 10%만 따져주겠다 이거지.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출석 점수는 몇 퍼센트, 중간고사 몇 퍼센트, 기말고사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레포트 추가라고 썼어 이 사람은. 90점을 딱 받았는데 끼켜봤자 이거는 10%니까 9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애들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점수는 낮지만 반영되는 비율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78.75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에이 10%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30%까지도 한번 좀 반영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지 한마디로.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럼 여기다가 10%가 아니라 15%로 바꾸면 얘가 바뀔 테고 20%로 바뀌면 또 바뀌고 여기가 30%로 넣으면 또 바뀌고 하는데 매번 바뀔 때마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아 여기다 출력해버리자. 매번 출력해버리자 이거죠. 블록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블록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의 데이터표. 이 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데이터에 가서 표 메뉴를 가라 그랬는데
이 데이터에 가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행이 어디예요? 행이. 행. 여기는 열은 있죠, 열. 10%, 15%, 20%가 열이죠, 열. 행은 없죠. 여기 10%, 15%, 20%니까 여기가 열이지 않습니까? 칸. 이때 그 열을 나타나는 15%, 30% 말하는 게 예죠? 예죠, 예죠. 행이 아니라 열에다 놓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어? 제가 잘못, 저, 요거. 얘가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빼먹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는하고, 얘를 가리키세요. 맞아요. 왜 그걸 제가 빼먹고 설명드린, 죄송합니다. 자, 10%일 때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얘가 10%일 때죠, 지금요. 여기 있는 공식을, 사실 여기는 sum product라는 이 공식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쉬운 거는 는하고 얘를 가리키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다시 합니다. 똑같이 가상분석 데이터표 이때 열이 요거다 해가지고 요거 점수가 바뀌겠죠. 근데 아까 데이터표라는 말이 뭐예요? 가로 세로가 표 아닙니까? 근데 세로만 반영했죠? 세로만 반영했잖아요. 이제 하나 변수가 하나일 때 작업을 해보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보편적으로 두 개를 가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중평균 두 번째 거. 열기 눌러서 가중평균 두 번째 걸 열어볼 겁니다. 네. 이제 좀 다르네요. 그렇죠? 레포트 반영률은 아까 10%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볼 거고요. 기말평가는 현재 45%인데 25%서부터 45%로 한번 변형을 시켜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럼 실제 데이터표가 요만큼이에요. 요 자리에 이 공식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우리 할 때도 여기 비어있는 여기 있었죠. 첫 번째 자리 있었잖아요. 여기에 요 공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는하고 얘를 가리켰죠. 보통 일반적인 책에는 이 공식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직접 붙여넣으라고 나와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는 해갖고 얘를 가리키면 편해. 제일 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도 요 78.75라는 값이 들어와야 되니까, 는 하고 얘를 가리키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버리면 안 보이지, 뭐. 그렇잖아요. 글자 색깔을 검정이 아니라 흰색으로 바꾸면 안 보이겠지, 뭐. 자, 그래 놓고 이제 얘를 블록을 잡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 가시면 여기서 행이 어딥니까, 행? 행은 기말 평가 아닙니까? 여기 노랗게 칠한 거. 기말 평가가 어디죠? 여기 있는 거네. 밑에. 얘가 기말 평가죠? 열은 뭐죠? 열은 이거죠. 10%에서 30% 가는 레포트 반영률이잖아요. 그렇죠? 레포트 반영률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X축과 Y축 가로 세로를 반영을 시키면 요 제일 앞은 모서리에 있는 처음 시작점에 있는 공식에 의해서 이거. 이 공식대로 계산을 착 해버린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은 이게 다예요. 근데 문제는 데이터 테이블을 내가 이 데이터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걸 갖고 움직여봤잖아요. 이제 만들어 볼 줄도 알아야지, 아예 처음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1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율이 있잖아요, 이율이 뭐한 3.5%가 될지, 몇 프로가 될지 몰라요. 하여튼 이 정도로 기준을 했어요. 그래서 뭐 30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그건 뭐 내가 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금액은 변동이 없겠죠. 내가 1억 원이 필요해서 1억 원을 대출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정 이자가 몇 프로냐, 기간을 얼마나 줄 거냐가 문제죠. 근데 봤더니 2.8%에서 한 4.2%까지 갈수 있을 것 같고, 한 10년에서 30년까지 내가 최장 대출을 받으면 매달 상환해야 될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미리 한번 계산해 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환 금액 공식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지. 공식을 하면 계산해 볼수 있겠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거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은행에서 안 해주면 끝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맞네요 그랬어. 은행 가서 직접 해보는 게 빠르겠네 그랬어요. 은행에 가면 현재 이자 몇 프로니까 하고 알려줄 테고요. 뭐 내가 10년에서 30년 사이로 한번 해볼 텐데, 그럼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해봤을 때 매달 상환 금액은 이 정도 됩니다. 딱 바로 알려주잖아요. 프린터로 뽑아주거든. 그걸 뭐하러 고민하십니까? 그건 그냥 은행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담보가 있을지 한번 알아서 해줄 테니까. 맞다, 그건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나 이런 거는 우리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 이상한 함수 들어간 건 아세요? 썸 프로덕트라는 함수가 들어갔어요. 썸 프로덕트. 이게 뭐예요? 시트 2번 가보세요. 여기 시트 2번. 시트 2번에 가서, 기관, 인원수, 기간, 시급. 마포구청, 서초구청, 양천구청, 그다음에 서대문구청. 50명, 40명, 35명, 45명. 12일간, 17일간, 20일간, 10일간. 시급이라고 하지 말고 일당이라고 합시다. 일당. 시급 할까? 시급? 그럼 시간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시급이 있어야 되겠네. 여기는 4시간, 여기는 3시간, 여기는 5시간, 여기는 4시간. 여기는 뭐 6,500원, 여기는 8,500원, 여기는 7,000원, 여기는 6,200원. 지금은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한동안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7호 사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7호 사업. 그러니까 이제 좀 어르신들한테 그냥 돈 드리기가 좀 뭐하니까 일 시키는 거예요. 청소도 시키고 새마을 환경 뭐 이런 거. 그래서 도로 정비 같은 거 이렇게 동네방네 보면 어르신들 좀 청소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적은 금액이라도 좀 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포구청에서는 이제 50명. 기간은 12일간 사업을 하겠다 그랬고, 하루에 4시간씩만 하겠다. 오전에 4시간, 아니면 오전에 2시간, 점심 먹고 2시간 할지, 하여튼 4시간하고 시간당 6,500원씩 지급하겠다. 그러면 예산 금액, 이거 예산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 썸? 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더해요? 더하는 거 아니죠? 더하는 거 아니잖아. 얘들이 곱해줘야죠? 곱해야 여기 9,000개 합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금액을 만약에 계산한다 그러면은요, 는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써요. 프로덕트. 프로덕트라는 함수는 곱한다는 뜻입니다. 썸은 합계를 구하는 거죠. 썸은 합계를 구하는 거고, 프로덕트는 그냥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당 12일간 4시간씩 6,500원을 다 곱해야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돼요. 그럼 이거의 합계가 전체 합계죠. 그럴 거 아닙니까?
요거의 합계가 전체 합계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 뭐라고 썼다? 는 프로덕트. 는 프로덕트.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을 다 곱해라. 다 곱해라. 곱했더니 보기 좋게 하려면 홈탭에 가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되죠. 쉼표 스타일.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가장 보기 좋게 이렇게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요 밑에다가 수식에 가서 자동업계 넣어주시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6,860만원이래요 후반기 이제 뭐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치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 자, 는 프로덕트. 네. 가로 열고 여기다가. 네.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하시면. 네. 이 범위 속에 있는 거를. 네. 곱한다. 이게. 네. 곱한다. 그 다음에 그거를 자동채우기로 쭉 내린다. 자동채우기는 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점. 오른쪽 밑에 있는 점. 그러려면 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는 합계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는 sum product라는 말은 뭐냐면 이 데이터들을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예요. 이대로 잘못 계산했다. 는 sum product 이대로 다시 해볼까요? 답이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똑같죠. 그렇죠? 이거는 각각을 곱한 거를 더한 거잖아요. 여기는 한꺼번에 했단 말이에요. 는 sum product 해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 동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뭐냐면 50, 12, 4, 6,500 얘들을 첫 줄을 싹 곱할 거고 두 번째 줄 곱할 거고 세 번째 줄 곱하고 네 번째 줄을 곱해서 걔들끼리 더할 거예요. 지금 여기 썸 저 프로덕트에서요. 네. 지금 여기 블록을 잡았어요. 네. 그다음 엔터. 그다음 엔터를 치면 금액이 나오죠. 네. 1,560만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점. 여기 셀을 클릭하면 끝에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점을 마우스로 잡아서 밑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약간 점선 같은 게 흐리게 보일 거예요. 네네. 내리시면 이하 동무 똑같이 계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프로덕트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려면 만약에 이렇게 여기 지금 기관이 다섯 개다 그러면 다섯 번을 계산해야 되고 기관이 100군데다 그러면 100번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마지막에 합계를 한 번 더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sum product는 뭐다? 한 번만에 계산하고 끝난다 이거죠. sum product는. 그러니까 product 한 결과를 sum 했잖아요. 그러니까 sum product는 한꺼번에 해주는 거예요. sum product는. 예. 그러니까는 이제 함수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함수를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이 걸리니까 아니고 이렇게 각각에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만에 처리하면 쉽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함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함수라는 말은 뭐냐면요 기능이에요. 기능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루트 27이 얼마예요? 루트 27을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루트 3이 얼마고 루트 7이 얼마고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 엑셀에서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루트 7은 있어요. 엑셀한테 물어보면 돼. 야 루트가 얼마니? 이렇게 쓰면 돼. SQRT 하고 7이라고 쓰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트 7이다 이거죠. 루트 7이라는
값이에요, 이건. 이미 값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써먹을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넣고 물 넣고 버튼 누르면 얘가 알아서 밥을 하잖아요. 압력밥솥이, 전기 압력밥솥 쿠쿠가. 그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가마솥에는 쌀을 넣고 장작을 떼서 막 불을 끓으면 장작 불을 줄여가지고 뜸 들이고 하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쌀 넣고 물 넣고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취사하고 보온까지 들어가잖아요. 나는 압력밥솥 사용법을 배우겠다. 그게 엑셀이에요. 그러니까 썸 프로덕트가 뭔지는 이제 배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 이렇게 수작업으로 곱해서 이거를 더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걸 한 번만에 처리해버리자. 그렇지? 한 번만에. 그렇게. 그러니까는 얘들에 대한 합계를 내가 눈으로 1560만원 더하기 1734만원 더하기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눈썸이라고 쓰고 블록을 잡으면 얘들의 것을 더해준다 이거지. 그게 썸이라는 함수. 영어로는 function이에요, function. 우리 키보드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F1번 키 있죠? F2번 키 있잖아요. 그 F가 function이란 뜻이에요. 얘는 기능키라고 불러요. 함수키라고 안 부르고 또. 똑같은 function인데, 엑셀에서는 얘를 합계 구하는 기능인데, 그걸 함수로 부르고, 합계를 구하는 함수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면, 다들 싫어해요. 왜? 소실적에, 특히 이과 출신들은 수학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사인, 코사인도 배우고, 무슨 미적분 함수도 배우고, 혹시 그걸 내가 공부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함수가 있어요. LCM, GCM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부르면 지가 알아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계산해줘요. 3.14159의 이런 제곱, 뭐야, 원주율도 이렇게 는 파이. 이렇게 쓰면 이게 뭐다? 원주율이에요, 원주율. 이걸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원주율의 값이 3.14159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쓰면 알아서 3.14가 나오는 거야. 그러나 파이라는 함수가 원주율인지는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안 되겠지.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다. 자, 이번에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미래 가치를 한번 열어볼게요. 미래 가치. 미래 가치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미래 가치라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1,000만 원을 8년간 계산한 이자를 이제 뭐, 말 자체가 어렵네요. 하여튼 5%로 이자를 주겠대요. 8년간 지금 적금을 붓는 거죠. 근데 복리이자래. 복리는 대충 들어본 것 같은데 공식이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공식이 뭐 써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곱하기 뭐 더해서 뭐를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 8년 후 가치 요거 1,450만 5,855원 있잖아요. 이거야 1,490만원 싫어. 난 이게 싫고 딱 2,500만원 됐으면 좋겠어. 1,500만원 제가 1,500만원 찍어볼게요. 이게 1,500만원 딱 되면 좋겠어. 그러면 이자가 몇 프로로 바뀌면 될까요? 5.001%인지 5.01%인지 5.1%인지 5.12%인지 뭐가 되겠죠. 그렇죠? 얘를 5.1%로 누르는 순간 5.1% 제가 입력했잖아요. 1,500만 넘어갔잖아. 그러면 5.05%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아, 안 맞아. 그럼 5.06은 5.07은 5.08은 아, 이거 안 맞잖아요, 정확하게.
그냥 5%를 넣었더니, 정확히 5%를 넣었더니 1490만 5855원인데 난 딱 1500만원을 만들고 싶어.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금액이 바뀌든지 기간이 바뀌든지 할 텐데 이율이 얼마로 바뀌면 한번 연습해보자 이거지. 뭐 얘가 바뀌려면 얘가 바뀌는 거고. 자, 그러면 뭐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셔도 돼요. 일단 1500만원이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어딘가에 저처럼 써놓으셔야 돼요.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겠다. 얘가 1500만원이 됐으면 하는 거니까 얘가. 자,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수식이 어디 있었죠? 아까 여기에 수식이 있었죠. 여기에. 이게 수식이잖아요.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1500000 1500만원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때 뭐가 바뀐다 그랬죠. 뭐가 5% 자리가 바뀌면 몇 퍼센트로 바뀌면 5.05인지 5.07인지 5.008인지 모르니까 이걸 바꾸면 딱 1500만원 떨어지겠다 이거죠. 하긴 딱 떨어졌어요? 딱 떨어졌어요? 여기 가보세요. 어떻게 됐나. 여기 보세요. 여기 5.079032188 이렇게 복잡한 걸 내가 때려잡지 못하지. 그러면 어차피 법정 이자는 5% 정해져 있잖아요. 솔직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못 건드려. 솔직히 이건 못 건드려. 5.1%를 줄지 5.2%를 줄지 은행에서 5%를 딱 고정해놨는데 내가 1500만원 받고 싶다 그래서 5. 몇 프로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를 바꿔야 돼? 투자 비용을 바꿔야지. 1000만원을 좀 늘려줘야지. 1000원을 줄지 1200만원을 줄지 하여튼. 자, 다시 놓고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서 하여튼 목표값 수식은 요구요. 얘가 1500만원이구요. 이때 바뀌는 건 아까는 제가 이자라 그랬는데 이자는 사실 현실적으로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비용을 바꿔야죠. 뭐. 확인 눌러보세요. 1603,160원을 처음에 투자하면 셀을 하나만 참조해야 합니다. 응? 셀을 하나만 참조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가상분석에 와서 다시 자,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서 수식셀은 요거예요. 요거 얘가 수식이잖아요. 아까 여기 뭐라고 공식 써 있었잖아요. 거기가 1000만원이 됐으면 한 거죠. 아, 1500만원 1500만원이 됐으면 하는 거죠. 그럼 뭐를 바꾼다? 원금을 바꿔줘야죠. 원금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야 그만큼 투자할 거 아닙니까. 하긴 자, 8년 후에 2000만원 받고 싶어요. 그럼 원금을 조정해 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서 수식은 여기고요. 이 자리가 얼마? 200000 2000만원이었고요. 이때 값을 바꿀 셀, 이게 투자 비용이었죠. 아까는 1000만원이었는데 얘를 얼마로 바꾸면 2000만원이 되겠죠. 8년 후에는. 예. 1340만원 좀 넘게 투자하면 계속 엑셀에 연산자가 있어요. 연산자 단순 연산자 관계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결합 연산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수학에서는 연산자가 뭐뭐예요? 가감성제. 근데 이제 나눠놨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거듭제곱.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는 크거나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이거는 and, or, not. 이거는 연산자가 있고 함수가 있어요. 함수도 있어요. and, or, not은 함수로도 써요. 그러니까 5 더하기 2, 그러면 5 더하기 2가 7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는 산술 연산자고. 5가 2보다 크니?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때는 관계 연산자고. 그 다음에 A란 글자와 B란 글자를 결합해줄래? 결합 연산자고. 결합하는 함수도 있고, 컨컨테이터라는 함수도 있고, 이걸 연산자로 쓰면 앰퍼센드라는 연산자를 쓰면 되는 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엑셀에는 막 복잡하죠. 뭐가 많아. 많아. 그러면 엑셀은 적은 거예요. 뭐 그렇게 해봤죠. 20개도 안 되잖아요. C라는 언어는 연산자만 100가지가 넘어요. 연산자 학습하느라고 막 멘붕 온대. 왜냐면 연산자마다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연산자는 두 개가 없잖아요. 다 달라요. 기능이. 다 달라서 요럴 때는 저런 거, 저럴 때는 요런 거를 써야 되는데, 이제 알아야, 알아야. 그런 거지, 우리도 음식할 때. 제가 왜 음식 얘기를 자주 하냐면요. 우리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빨리 와닿는 용어니까. 고춧가루, 후춧가루, 설탕, 소금 다 다르잖아요. 고춧가루 집어넣을 때 후춧가루 집어넣으면 뭐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런 거야. 얘도 다 정해진 위치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저기 들어가야 되거든. 안 그러면, 가혹등? 아니면 아예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콩나물국 끓이는데 설탕을 넣었어. 소금 대신에.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무슨 맛인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거기서 예전에 그 배추 파동, 고춧가루 파동 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배추 대신에 양배추 쓰고 고춧가루 대신에 된장가루 쓰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다 정해진 위치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목표값 찾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목표값 찾기는 그거예요. 다시 여기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식을 말하는 거는 여기에는 수식이 없었어요. 여기도 수식이 없었고요. 여기도 수식이 없었잖아요. 이거 숫자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뭐라고 뭐라고 써 있었고 여기도 뭐라고 뭐라고 써 있었잖아요. 써 있었으니까 그게 수식이다라는 거지. 그 수식이 예를 들어서 나는 1,500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 1,500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때 원금이 뭐로 바뀔 거냐 이거잖아. 뭐가 바뀌어서 1,500만 원이 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알아서 이렇게 척 가더라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용어 중에서 수식이란 말은 뭐고? 이런 것만 아시면 척척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표값 찾기도 어려운 거는 아니다 보니까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거는 어려운 것도 있어요. 피벗 테이블은 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목표값 찾기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도 없어요. 근데 얘가 엑셀과 연관된 자기중심에는 나오는 편이에요. 출제 비중이 한 30% 정도 돼요. 10번 시험 본다 그러면 3, 4번은 나와요. 얘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서 제가 아까 여기다가 2천만 원 썼단 말이에요. 2천만 원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써놓고 나서 얘를 얘가 3천만 원이 됐으면 좋겠대. 3천만 원. 그때 얘가 어떻게 변하면 좋겠냐 이거죠. 근데 얘는 수식이 아니잖아. 얘는 수식이 아니잖아. 답을 못하지. 수식이 없다고 나온단 말이야. 이런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바꿀 셀에 공식이 들어간다든지. 공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공식은 뭐가 바뀌어야 바뀌는 건데 원 데이터를 안 넣어주고 공식을 넣어주면 또 안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원료가 들어가야 뭐 제품이 나오는데
원료 들어갈 자리에다가 제품을 넣어버리면은 그 제품에 대한 원료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또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해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시나리오라는 연습을, 시나리오 연습을 잠깐 해볼 겁니다. 시나리오를 하는데 파일을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예산 계획서. 예산 계획서. 예산 계획서라고 있어요. 자, 열기 누르시면은 예산 계획서라고. 회원이 50명인데 1인당 10만원씩 내나봐요. 후원자가 25명인데 10만원씩 내나봐요. 여기는 수익이죠? 장학생이 5명인데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이 되나봐요. 장학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줄어들겠죠? 자, 강사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강사수가 10명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데? 네, 없다는데 수익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 이거죠. 시나리오. 회원이 한 50% 는다고 생각해보세요. 50%. 그러면 회원은 75명 정도가 되고 후원자 수는 한 30명, 한 10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장학금은 장학생은 한 5명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강사도 한 5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럼 역으로 회원이 만약에 줄어들고 후원자도 줄어드는데 장학생은 늘어나고 강사는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회원 수, 후원자 수는 줄어들고 장학생, 강사 수도 줄어들면은 어떤 상황이 될지 시나리오를 꾸며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나리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죠? 가상으로 꾸며보는 거죠. 그렇죠.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인원 감소, 회원 수가 감소되는 경우, 여기 50명, 얘가 줄어든다는 전제하에 나머지는 뭐 전혀 변하는 게 없나 봐요. 회원수가 5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있다. 후원자 수가 25명에서 15명으로, 그 다음에 장학생은 5명에서 3명으로, 강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인원 감소라는 과정을 하나 만들어 보고, 반대로 회원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인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나리오를 한번 두 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무턱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인원 증가. 이때 변경되는 셀은 얘들이죠? A의 네 번째부터 G의 네 번째까지죠? 뭐 설명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확인 누르면 어떻게 시나리오가 바뀌는 거니 물어보죠. 자, 50명이 아니라 30명. 그리고 후원자는 15명. 장학생은 3명. 강사도 3명. 그리고 확인. 시나리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추가. 자, 인원 증가. 인원이 증가됐다는 전자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변경되는 셀은 아까처럼 똑같은 4개가 맞을 거예요. 그대로 더 넘어가시고 확인 누르세요.
인원이, 잠깐만요. 아, 제가 인원 감소인데 처음에 잘못 썼나 봐요. 자, 인원 증가가 아니라 처음에, 아, 인원 감소를 써야 되는데 모르고 증가라고 썼으니까, 증가, 인원 증가라고 되어 있는 거를 고쳐서 편집 눌러서 인원 감소로 고치시면 이대로 나올 거고요. 다시 인원 추가, 이제 추가 눌러서 이번에 인원 증가. 변경되는 셀은 그대로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확인 누르면 50명이 아니라 100명. 후원자 수는 50명. 장학생은 10명. 강사는 10명. 확인.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닫으시면 돼요. 50명, 25명, 5, 5이 돼 있는데 30에 15에 3, 3. 이러한 인원이 감소된다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고, 하나는 100, 50, 10, 10. 더블로 증가된다는, 인원이 증가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를 이제 현재 거랑 비교해 가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보자, 이거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보자. 자, 이렇게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약하시면 돼요. 요약을 하시면 쟤들의 숫자가 바뀌면 전체적으로 마지막 최종 결과에는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확인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현재는 50명, 25명, 5명, 5명에서 350만원 수익이 발생했는데, 인원이 줄고 대신에 강사도 주니까 강사로 나가는 게 좀 적게 나갈 테고요. 장학생도 줄었으니까 장학금 나가는 것도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뭔진 몰라도 숫자가 작아졌어요. 이번에는 이제 증가가 됐는데, 이 100이라는 의미가 뭐가 100인지도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어요. A 네 번째라고 써 있는데 A 네 번째를 모르겠고 아직은. 다시 여기 돌아가서 시트 1번으로 가야, 아, 회원수구나. 회원수가 아까 A 네 번째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뭔지 몰라도 700만원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보기 싫은 게 뭐냐면 A 네 번째가 뭐고 뭐 C의 네 번째가 뭐고 D 13번째가 뭐고를 모르겠어요. 이대로 제출하면 부장님이 그러겠지. 과장님이 A 네 번째가 뭡니까? 아, 모르겠는데요. 아, 회원수네요. 그럼 담당자가 그것도 모릅니까? 여기다가 회원수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알아보기 쉬울 거 아니에요.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매번 여기다 글자 쓰기가 좀 불편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시나리오 요약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잘못 만들었다. 그럼 제대로 만드는 방법은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요약을 하는 게 있고 표시하는 게 있어요. 표시. 근데 표시를 해버리면 현재는 안 돼요. 왜냐면 이 추가를 하나 해서 시나리오가 있어요. 추가를 하나 눌러서 현재 값이라고 두고요. 그대로 확인을 하나 누를 거예요. 현재 값이라는 걸 먼저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값에다 넣고 추가를 누르면 현재 값을 이제 추가 눌러서 현재 값을 하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되는 데는 똑같고, 확인을 누르면 값을 입력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있는 값 그대로 쓰겠다. 현재 값 그대로. 그럼 이제 인원 감소를 선택하고 표시 누르면 인원 감소됐다는 상태의 값이 보이고요. 인원 증가를 선택해 놓고 표시를 누르면 인원이 증가됐다는 전제하에 보이고요. 현재 값을 선택해가지고 표시를 누르면 현재 값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매번 눌러야 되잖아요. 매번 눌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 하는 게 요약이었는데, 요약 버튼을 눌렀더니 문제가 뭐냐면, 야,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얘가 뭐길래
어쩌고 20이고 50이고 100이고 나오냐 이거지. 이걸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트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나리오를 잘못 만든 게 아니고요. 이 50이라는 A의 네 번째 셀에 50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50이라고 하는 A의 네 번째에다 클릭하고 이름 상자, 이름 상자, 이름 상자에다가 회원수라고 쓰시고 회원수. 그 다음에 여기 25라는 자리, B에서 네 번째 셀 있잖아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후원자수라고 쓰고. 그 다음에 C의 네 번째는 장학생이라고 쓰고, 장학생 수, 장학생 수. 그 다음에 요 옆에 자리에는 강사 수. 그 다음에 제일 밑에 350만 원 나온 자리 있잖아요. 여기 D의 13번째 자리에는 수익금 총액, 수익금 총액이라고 쓰자 이거지.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시해 놓자 이거지. 야, D의 13번째 셀 그건 못 알아듣잖아요. 아, 수익금 총액란 거기 그럼 아, 알아듣는단 말이야. 이름 상자를 등록하자. 그리고 이 이름 상자는 잘못 입력을 하면 이름 상자에서 못 고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름 상자를 고치는 방법은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 있는 숫자를 잘못 썼으면 얘를 삭제하시고 다시 하셔도 되고 편집 누르셔도 되겠죠. 그래서 고치셔야 돼. 여기서 고쳐야지 이름 상자란에서 못 고칩니다. 이름 상자는 셀 주소를 대신해서 기억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셀 주소 한 개를 이름 상자로 등록해도 되고, 셀 주소 여러 개를 이름 상자로 등록해도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개나리반, 진달래반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너는 홍길동이야. 너는 일지매야. 라고 이름을 부여해 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주민등록번호가 뭐니까 뭐뭐뭐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길동아. 아니면, 어, 뚱땡이. 하고 이렇게 별명을 부르잖아요. 여기도 센터도 서초에서 연락협의센터라는 주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건물 이름 얘기하면 대부분 알아듣더라 이거죠. 번지 몰라도, 주소 몰라도.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셀 여러 개를 묶음으로 해서 너희는 개나리반 하고 묶어주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 상자로 등록을 해놓자. 자, 그래 놓고 나서 데이터에 가서 시나리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요약 버튼 누르기 전에 이름 상자에다 등록을 해놓으면 좋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름 상자로 등록을 해놓고 시나리오 들어오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한번 더 눌러볼 겁니다. 요약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는 아까 A의 네 번째니 뭐 B의 네 번째니 C의 네 번째니 안 나오잖아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까보다 좀 낫죠, 보기가? 회원수가 뭐야? 회원수? 나 회원수 모르겠는데. 아까 A 네 번째가 뭐야? 하고 헤맸는데. 이제, 아, 회원수였구나. 아, 후원자 수구나. 강사 수구나. 아, 그게 수익금 총액난이구나. 하고 이름으로 알려주지 않느냐. 이게 훨씬 좋다. 하는 거를 우리가 해봤다 하는 거죠. 시나리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제 500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트 1번에 가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면은 이렇게 요약 보고서를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약 보고서를 만들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이름으로 화면 왼쪽에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시트 1번 이게 원래 있는 데이터 영역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명령을 걸었잖아요, 시나리오를. 근데 그것이 어디에 생겼다? 왼쪽에 생긴다. 이거는 이제 원 내용이 이거잖아요. 요거는 결과잖아요. 근데 엑셀은 무조건 명령을 걸면 앞에 들어가요. 뭐를 하나 만들면, 생성시키면 앞이라는 말은 왼쪽이나 위쪽을 앞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부장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파일을 드렸더니, 야, 순서를 좀 바꿔라. 요약 보고서를 뒤에다 보관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얘를 끌고 가면 회사에 들어갑니다. 자, 요약 보고서는 지금 색깔이 어떻게 해서 보세요? 회색 바탕이 검은 글씨죠? 그리고 시트가 클릭하는 순간 흰색 바탕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바꿀 겁니다. 시나리오 요약에 가서 여기를 시트 탭이라 그래요. 시트 탭. 탭이라는 말은 저기 수식 탭, 데이터 탭, 검토 탭, 탭이라고 부르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펼쳐지는 목록 형태. 이거를 탭 구조라 그래요. 자, 여기에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탭 색 파란색. 시트 1번은 탭 색 파란색. 시트 2번은 탭 색 빨간색. 시트 3번은 탭 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제가 색깔을 어떻게 했어요? 따로따로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트 2라고 시나리오 요약 이 두 가지는 같은 색깔을 넣었어요. 제가 연관이 있다는 의미를 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빨간 바탕에 흰 글자로 나타났죠. 그렇죠? 어떤 거는 파란 바탕에 검은 글씨인데 이 검정은 빨간색은 빨간 바탕에 검은 글씨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냥 두면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보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검은 글씨로 보이고 클릭하면 약간 위가 맑은 색으로 바뀌죠? 그라데이션 처리가 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저도 제가 사용하는 가계부나 안에 있는 제 여러 가지 그 남들이 보면 안 되는 저희 집만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기록을 해 놓거든요. 뭐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급여 관련된 강사료 받은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출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가장 다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를 다 엑셀에서 저장을 해 놓는데 당연히 암호를 걸어 놨죠. 남들 못 봐야 되니까. 근데 색깔별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특히 빨간색은 지출에 관한 거, 노란색은 수익에 관한 거, 그리고 색깔별로 똑같이 해 놓은 거는 연관이 있는 거. 그렇게 보통 많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시트 글자를 이름을 봐도 됐지만 색깔을 보면 아 얘는 저기가 지출 내용이 많겠구나 하고 볼 수 있겠고 저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시트 이름 바꾸는 거는 더블 클릭하면 바꿔져요. 자, 여기는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했으니까 시트 1번은 더블 클릭해서 시나리오 데이터라고 할까? 시나리오 데이터. 하나는 시나리오 데이터고 하나는 시나리오 요약이고 이렇게 만들면 되죠 뭐. 시나리오 데이터, 하나는 시나리오 요약. 아니면 뭐 예산 계획서. 예산 계획서라면 맞겠네. 예산 계획서.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맞겠네. 예산 계획서 시나리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시트의 이름이 길면 보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춰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뭐. 여긴 예산 계획서라고 제목이 돼 있어서 그냥 예산 계획서라고 썼고 하나는 시나리오 결과가 보인 거라서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자동으로 만들어 줬는데 뭐 바꿔도 되고 뭐 안 바꿔도 되고 상관없고.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면접 순서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면접 순서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뽑기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제비뽑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데이터가 몇 개가 있다? 요거는 데이터가 15개라고 밑에 보여요. 그냥 블럭 잡으면 밑에 몇 개라고 안 나옵니다. 대신에 블럭을 잡으면 또 이름 상자에 가서 15R 곱하기 1C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죠? 이거는 15줄에 한 칸, 두 칸, 세 칸 이게 보이죠. 그렇죠. 만약 15명이라면 이게 블럭 잡으면 밑에 개수는 15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15명이 이제 임의의 숫자를 발생시켜서 그 중에 하나 고르게끔 하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랜덤 비트윈 함수라는 것을 사용하자. 또는 랜덤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지 말고 는 RAND 난수 는 RAND 랜드라고 쓰고요. 괄호를 열고 나면 괄호 속에 무슨 자 보세요. 면접 순서 없으세요? 는 RAND 뭐라고 써 있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숫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숫자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그렇죠. 엑셀은요 15자리 숫자까지를 기억해요. 15자리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10조, 100조 그러니까 999조 그러니까 1000조 빼기 1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괄호를 열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는데 모르시면 FX 누르시면 돼요. 여기 뭐 아무런 말이 없네. 그냥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F9번키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거를 요 밑에 똑같이 적용시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는데 여러분 F9번키 누를 때마다 숫자가 계속 바뀔 거예요. 키보드 F9번키 눌러보세요. 저는 F9번키 누르면 안 돼요. 저는 F9번키 누르면 지금 동영상 제작하는 게 정지되거든요. 그래서 못 누르는데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바뀌면 싹 바뀌잖아요. 근데 면접 순서가 0.8이라고 써있으면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면 불편할 것 같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1과 15명이니까 1과 15 사이에 나오면 좋겠죠. 자, 1과 15 사이에 난수를 발생해라. 근데 예를 들어서 는 RAND라고 쓰고 뭐가 나온다? 0과 1 사이의 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수. 그러면 제일 작은 수는 얼마죠? 가장 작은 수. 난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아마도 0.00000001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1 될 것 같고, 그렇죠? 가장 큰 수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0.9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겠죠, 뭐. 가장 큰 게. 하여튼. 아, 가장 작은 건 0도 있고 여기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0이 될지 1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거를 1과 15 사이에다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는 rand 여기다가 15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숫자가 얼마 나올까요? 14.999 나오겠죠. 1은 아니니까, 얘가 1은 아니니까 14.999 나오겠죠. 제일 작으면 0.00000015 나오겠죠. 그럼 얘를 int라는 함수를 취해주면 어떻게 될까? int라는 함수를 취해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int는 정수 부분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숫자는 0.00000001호인데, 그렇죠? 가장 큰 숫자는 14.999인데, 가장 작은 숫자에다가 int를 취해줘 버리니까는 0.0000 뒤에 빼니까 0만 될 테고, 이렇게 되면 0과 14의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문제는 1과 15 사이라 그랬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는 int rand 곱하기 15 더하기 1. 그럼 제일 작은 숫자는 0이 나올 텐데 더하기 1을 했으니까 1서부터 제일 큰 숫자는 14. 얼마 얼마니까는 15가 나옵니다. 그럼 로또 64호는 어떻게 만들까요? 1부터 45 사이에 나오는 숫자죠? 네. 그러면 숫자를 얼마 쓰면 돼? 로또 645는 어떻게 만들까요? 는 int rand 곱하기 44. 그렇죠. 45 사이에 나오는 거잖아. 1서부터 45 사이니까 44 곱하고, 45를 곱하고, 그럼 44. 얼마죠? 그렇죠? 여기다가 더하기 1. 그러면 1과 45 숫자 사이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1과 15 사이의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요, 제가 어딘가에다 이렇게 이제 쓰자. 그렇죠? 그래갖고 써놓고 막 발생을 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뭘 하나 바꿀 때마다 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 1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몇 번 있고, 2는 몇 번 나오고, 3은 몇 번 나오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걸 조합해서 해보는 거잖아요. 안 맞습니다, 근데. 로또는.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를 쓰는 거죠. 요거를 써주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그럼 같이 보는 거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는 없죠. 중복되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중복이 돼버리죠. 난수라는 것은 그냥 임의 수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0과 1 사이의 숫자를 하나 만들어내는 건데, 그 숫자에다가 이제 얼마를 곱하고 얼마를 더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임의 수가 이제 임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가위바위보, 그러면 가위바위보는 1, 2, 3, 3개니까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비기는 거고, 가위를 1, 바위를 2, 뭐 볼을 3으로 한다 그러면 뭐와 뭐가 만나면 지고, 뭐와 뭐를 만나면 이기고, 이럴 수 있겠죠. 하여튼 같은 숫자가 나오면 가위바위보는 비기는 거죠. 이런 게임을 할 때도 난수함수를 쓰긴 써요. 근데 일단은 면접 순서는 여기서 못 만들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아까 되게 복잡했잖아요, 공식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rand, rand, between. 그리고 1,15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나. 1에서 15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함수를 이용하면 1과 15 사이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 너무 편하죠? 지금까지 막이 고생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랜드 비트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는 RAND 여기 랜드 비트윈이라고 있네. 열었더니 괄호를 열었더니 바텀이라고 해서 바텀. 바텀은 뭐야? 제일 작은 숫자. 컴마 탑 가장 큰 숫자 15. 1과 15 사이에서 나와라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숫자가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3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동일한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동일한 숫자가 안 나오게 하려면 또 다른 장치를 걸어야 되겠죠. 근데 본의 아니게 면접 순서가 다 1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오름차순 정렬하면 오름차순이 안 먹어요. 왜? 숫자가 그때그때 바뀌니까. 이름에다 정렬을 시키면 이제 순서를 보고 13번째가 많이 나오네. 아, 이게 참 문제다. 연습은 해봤는데 현실성은 없는데요. 난수를 배운다는 개념으로 막 그냥 끝나야 될것 같은데. 난수라는 의미가 그런 건데 여기에서 임의 숫자를 하나 부여하기에는 참 난감한 것 같아요. 또 부여는 했는데 중복되는 숫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뭐를 써야 되는데 아직 우린 함수를 안 배웠고. 한번 네이버도 물어볼까요? 제 생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는데 뭐 모르면 네이버 물어보죠 뭐.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언어 교수님은요 모르면 무조건 네이버에다 물어본대요. 예전에 하버드대학교 총장님이 입학식을 할때 그랬어요. 하버드대학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입학식 때 연설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 학생들은 구글 대학생이 되지 마라. 구글 대학생. 당신은 하버드 대학생이지 구글 대학생이 되지 마라. 구글에다 물어봐서 거기 있는 뭐 보고서 나온 거를 짜깁기 해가지고 제출하지 마라 이거지. 여우루는 다 있다는 얘기죠, 구글에. 예. 우리나라 네이버죠, 네이버. 구글에 가서 난수 발생 함수. 난수 발생 함수라고 쓰면은 여기 뭐 이거는 C 언어네. 그럼 여기다 엑셀에서 엑셀의 난수 발생이라고 쓰면 예, 이거죠. 이거는 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제가 설명드린 대로 뭐 주사위 1에서 6까지 나오게끔 해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거 1에서 6까지 숫자고 제가 설명드린 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중복되지 않게끔 하려니까는 일단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다가 중복 배제라고 쓰면 과연 중복이 배제되는 중복 배제. 난수 발생 중복 배제라고 쓰면은 어? 뭐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중복 배제가 아니죠. 중복 없는 난수 발생 시키는 방법은 이거는 아니죠. 아까 랜드 우리 했었고 랜덤 비트윈 했었잖아요. 그렇죠. 중복이 되지.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데? 통계학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뭐야? 중복되지 않는 난수를 추출하는 거죠. 중복되지 않는 난수를 추출하는 건데, 예. 이씨. R&D가 아니라 RAND인데. 그렇죠? 그냥 쓰면 안 되겠네. 이거 뭐 이상한 건데, 우리 엑셀에는 이거 없는데.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VBA 모드에서 하는 거래요. 그냥은 안 되고, 그냥은 안 되고,
매크로를 넣어가지고 뭐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기술로는 중복되지 않는 거를 못 만들어요. 현재로는.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하여튼 난수라는 거를 해서 서로 좀 다른 숫자가 나오게끔 한 건데, 아예 그렇다면 1에서 15라고 쓰지 말고요. 1에서 100이라고 하면 10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에서 1000이라 그러면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진 않겠죠. 더 경우의 수가 많아졌으니까. 그럼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 하면 되지 뭐. 예를 들면 는 int 이거 나누기, 아 여기다 그냥 아예 써버릴까요? 이거를 나누기 10으로 한번 해볼까? 이것도 int를 또 한번 걸어볼까? 제가 1에서 100까지 하는데 100으로 한 게 아니라 1000까지 해서 10으로 나눴어요. 그냥 1에서 1000까지 데이터가 나오게끔 하고, 그럼 1000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980, 그러면 98이라고 나오게끔 하자인 거죠. 그러면 숫자가 중복되는 숫자는 사실은 안 나올 수는 있을 건데 모르지. 30일 나왔네. 그러면 그냥 보기 싫어서 제가 10을 나눴는데 나누지 말고 그냥 쓴다 그러면 이 안에서 난수를 발생한다 그러면 똑같은 숫자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순서대로 이제 나열하면 되겠지. 1에서 15 사이에서는 경우의 수가 15가지다 보니까 반복된 숫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지. 경우의 수가 조금은 불편하네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계학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통계학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엑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가감성제만 하는 한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그냥 5 더하기 3이 얼마인지 그러면 는 5 더하기 3 그러면 5 더하기 3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뭐하러 이걸 5 더하기 3을 엑셀을 실행하냐 이거야. 엑셀 프로그램 가격이 돈이 얼마인데 그냥 이 안에 있는 계산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5 더하기 3 써가지고 엔터 치면 바로 나오는데 뭐하러 엑셀을 할 거냐 이거지. 여기도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통계용 계산기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데이터를 계속 누적시킬 수도 있고 공학용 계산기도 있고 프로그래머용 계산기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하러 엑셀을 사느냐 이거야. 이 복잡한 계산기 네 가지를 다 제공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복잡한 통계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좋다 이거지. 자 한번 가볼게요. 수식. 수식에 가면 어떤 함수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fx를 누르는 겁니다. fx를 누르는 거예요. fx 누르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런 함수들이 있었고 최근에 사용한 함수 말고 재무함수를 선택하면 재무함수 종류가 보이고 재무함수가 아니라 날짜 및 시간함수를 선택하면 날짜와 시간에 연관된 함수가 보일 테고 그 다음에 통계함수에 가면 평균은 통계함수입니다. 합계는 수학함수예요. 함수 영역이 달라요. 통계에 가면은 뭐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역 누적 베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합니다. 뭐 모집단 평균의 신뢰 구간을 나타냅니다.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이거는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계수 구하는 건 알겠는데 상관계수? 상관계수는 또 수학적인 요구죠. 통계적인 요구라는 말이에요. X축과 Y축의 숫자가 있는데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워지면 음료수가 얼마나 팔리는지를 비교해 봤더니 날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음료수가 많이 팔리더라.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오히려 안 팔리더라. 근데 하여튼 상관은 높다. 국어 점수 좋은 학생들이 수학 점수도 좋을까? 국어 점수 좋은 학생들이 영어 점수 좋을까? 상관계수를 계산해 봤더니 한 0점? 한 8 정도 나오더라. 그러면 상관이 깊다. 1 그럼 뭐예요?
무조건 상관이 있다는 뜻이고 0 그러면 전혀 상관없다 이런 거고 이런 걸 계산하는 건데 복잡해요. 제가 과거에 통계 계산할 때 계산기로 입력하잖아요. 10개 데이터를 X축 10개, Y축 10개 데이터를 가지고 아, 계산기 갖고 계산하는데 5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면은요 마우스로 직직 엔터 탁 쳐버리면 답이 착 몇 초 만에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짱이지. 그런 거. 자, 여기 보니까 또 뭐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논리 함수, 정보 함수, 뭐 공학 함수 이런 것도 있고요.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2진수를 8진수로 바꾸고 뭐 진법 변환하는 그런 기능도 있대요. 뭔지는 몰라도. 아니면 그냥 all, 모두 선택하면 돼요, 모두. 그럼 모든 함수가 다 ABC 순서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K로 시작한 함수가 있을까? 그러면 키보드로 K를 누르면 K로 시작한 함수가 탁 열립니다. 영문자, 영문자. 우리말이 아니라 한역키 상태에서 누르면 여기 걸려요, 여기. 자, 제가 G를 눌렀더니 히읗이라고 위에 찍혀요. 저 위에. 어디 찍힌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문 상태에서 제가 G를 누르면 G로 시작하는 함수가 나가고 K를 누르면 K로 시작하는 함수, T를 누르면 T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서 T가 뭔지 모르니까 다른 걸로 가볼게요. 사인 있다, 사인. 사인 뭔지 들어보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확인. 사인 90, 사인 60도가 얼마야? 사인 30도?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이런 거, 뭐 0.5 이런 거 나왔는데 엉뚱한 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사인 30도가 우리 수학에서는 이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였나? 0.5 맞잖아요, 0.5.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인 30도하고 수학에서 말하는 사인 30도하고 엑셀에서 말하는 사인 30도하고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누기 180 곱하기 파이 원주율 이걸 해주면 돼요. 이거 잠깐 한번 요거는 좀 알고 계셨어요? 예. 자,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말하는 사인 30도가 이게 이제 0.5잖아요. 0.5. 2분의 1인데 수학에서는 사인 30도라고 써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보통 사인 30도 이렇게 이제 쓰는데 우리 엑셀에서는 사인 30도를 그냥 쓰면 안 되고요. 나누기 180 곱하기 파이. 파이는 원주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0.5로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인 20도가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면 사인 20도를 외울 필요 없잖아요. 요 공식에만 써주면 되지. 요런 거. 요런 게 좀 수학하고 엑셀이 좀 다른 이유고요. 그 나머지들은 뭐 대부분 같아요. 루트 7 그러면 뭐 SQRT 하고 가로 열고 7 하면 나오는 거고. 자, 여기 보니까는 재무함수도 있고 뭐 논리함수도 있고 논리함수는 몇 개 없어요. 재무함수 보세요. 재무함수 중에 보면 아까 나왔던 것 중에 뭐였더라. 아까 FV 나왔었나? PV 나왔었나? PMT 나왔었나? 대출 상환금 계산하는 거 아까 있었잖아요. 얼마를 대출을 받았을 때 이율은 얼마고 기간은 얼마를 대출 받았을 때 매달 상환한 금액이 얼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PMT 함수예요. 영어로 말하면 내가 국민연금을 몇 년간 부어놨는데 그 금액이 얼마큼 되더라? 그럼 향후 몇 년 동안 법정이자 몇 프로로 매달 얼마씩 받아먹을 거냐? 이것도 PMT예요. 그렇죠. 내가 이자를 갚을 돈도 따지는 거지만 내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분할로.
이제 그럴 때 PMT 함수를 쓰는데, 자, PMT 함수를 딱 들어가 보면 보세요. 여기 용어들이 나와, 용어들. 기간별 이자율이래. 연율 6%래. 연율 6%래. 근데 이게 매달 갚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갚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연율 6%인데 매달 갚는 거라면 12로 나눠야 되고, 분기별로 갚는 거라면 4로 나눠야 되고, 전반기 후반기로 1년에 두 번 갚는 거라면 2로 나눠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 NPER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 10년 동안 갚을 건지. PV는 뭐예요? 빌린 돈. FV는 뭐 타입은 뭐. 오, 복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복잡하냐면 용어를 몰라서 복잡한 거야. 특히 금융 쪽 재무 함수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뭐 몇 가지 쓰는 건 아는데 이런 것들 용어들이 어려워서. 예, 한국말 자체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재무함수 쪽에는, 그래서 재무함수는 주로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요. 엑셀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뜻을 잘하니까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는 펜을 설명해줘도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엑셀을 아는데 이 함수를 못 푸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고 텍스트 함수라든지 뭐 여기서 찾기 참조 함수라든지, 특히 아까 보면 뭐 통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통계 용어들 있었잖아요. 통계 용어들. 평균, 이건 알겠는데,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 다 달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평균은 산술 평균이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는 그런 거 있었죠. 상관 계수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상관 계수라는 말 뜻을 알아야 계산을 하던 말들 할 때고, 도수 분포 표를 계산하는 함수도 있어요. 도수 분포도. 도수 분포라는 거는 의미 아시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얼마큼 발생하고, 어디에서 어디 숫자가 얼마큼 발생하고, 이런 거. 이런 용어를 모르면 함수 자체를 못 푸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논리 함수라든지, 참이다, 거짓이다, 뭐라든지, 또는 아까 나왔던 수학적인 함수 중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얼마인지는 못 외우더라도 말뜻은 알아들었잖아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그 뭐, 또 뭐가 있냐면 지수함수, 짝수인지 홀수인지, 팩토리알도 있어요. 팩토리알 5팩토리알 5, 4, 3, 2, 1 곱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LCM 이런 거, GCD 최대공약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상용로그, 지수로그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이제 파이, 원조율. 파워는 함수예요. 거듭제곱 함수입니다. 여기 만약에 4,3 쓰면 4의 3승. 아까 이거 어디 갔더라? 요거 요거는 는 파워 5,3 쓰면 뭐가 된다? 이거는 5의 3승이죠. 이건 다른 말로 5의 3승 이런 거예요. 이거는 연산자로 계산하는 거고, 파워는 함수고. 함수고. 그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 하는 거죠. 답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용어들은 큐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그런 거 있다. 이진법, 팔진법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법이라는 개념은, 10진법은 0에서 9까지 쓰는 10개를 쓰는 게 10진법이고, 2진법은 0이냐 1이냐 2개를 쓰는 건데, 2진법을 8진법으로 바꾸고 10진법을 뭐 16진법으로 바꾸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등시험에도 나오고 우리가 실제 업무상에서 많이 쓰는데, 말은 알아듣는데 계산을 할 줄 몰라. 그럼 할 줄 뜻은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함수 쓰면 되지. 자동으로 알아서 딱 답이 나오더라. 뭐 그런 거라든지. 통계 중에서도 뭐 쉬운 것들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공학 이런 건 좀 어렵고, 아까 이게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함수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고, 내가 경험을 못했던 용어들이라서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에 학습을 하기 전에는
엑셀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저 역시도 모르는 내용들이니까.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나머지 시간 하겠습니다. 면접 순서를 제가 이제 부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순번을 매길 거예요, 순번. 순번을 매길 거고요. 1, 2, 3, 4에서 15번까지 번호를 매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번호를 매길 건가 봤더니, 는? 여기다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럼 신현사가 무조건 1등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에 따라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신현사가 1이 아니라 이 자리가 1이라는 뜻을 해줘야 돼. 신현사가 1이 아니라 이 자리가 1번 자리다라는 뜻을 쓰려면 는 R O W row 는 row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엔터를 치면 신현사 자리는 두 번째 줄입니다 라고 떠요. 이렇게 두 번째 줄입니다. 김영호는 세 번째 줄입니다 라고 뜨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이 1이 되려니까 빼기 1을 해야 얘가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사 자리가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요 두 번째 줄 자리가 첫 번째 1번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조윤지까지 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우리가 자동체결 이렇게 했잖아요. 드래그 했잖아요. 드래그 하지 말고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내려갑니다. 알아서 내려가고요. 얘들 좀 보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얘를 요거요. 얘를 서식 폭사 눌러서 여기다 클릭해주면 똑같이 가겠지 뭐 이렇게. 이왕이면 다 가운데 맞춤 할까요? 가운데 맞춤? 그럼 가운데 맞춤 보기 좋겠죠 뭐. 자, 보세요. 순번은 뭐냐면 신현사가 1등이 아니라 이 자리가 첫 번째 자리라는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은 바뀔 거예요. 점수에 따라서 바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까 제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계속 바뀌잖아요. 번호가 일단 뭐 몇 번 누르던 간에 번호가 바뀌었으면 얘를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면 값이라고 있어요. 값. 여기는 908이란 숫자가 아니라 랜덤 비트윈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908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아예 값으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랜덤 비트윈이 아니라 뭐가 됐다? 숫자로 고정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면접 순서에 가서 정렬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나오겠죠. 그렇죠. 이 숫자가 작던 크던 간에 순서가 점수를 가지고 순서를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성찬이가 1번이고 만약에 욕을 한다 그러면 윤다인이가 1번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다 1, 2, 3, 4라고 추첩 숫자를 쓰면 윤다인이 바뀔 때 얘도 바뀐단 말이야. 위아래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즉 예를 들어서 여기다 1, 2라고 쓰고 여기다 1이라고 쓰고 여기다 2를 쓰면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게 되면은 이름 오른차순 내림차순 하게 되면은 이 번호가 섞여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함수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얘는 값이니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번호를 부여하면 안 되고 함수를 부여를 해주니까는 이상이 없이 된 거고요. 그래서 면접 순서대로 정렬을 했더니 이제 가장 작은 사람이 김성찬 씨가 되는 바람에 이제 김성찬 씨가 1번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또 건들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얘를 고정된 거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값으로 바꾸면 이제는 얘도 고정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 이름에다가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정렬이 됐고 강대한 씨는 4번이고 김성찬 씨는 1번이고 이제 번호가 자기 번호가 고정 번호가 되어버린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자 면접 점수에다가 내가 이제 난수 발생하는 함수를 사용했어요. 이때 rand 함수를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난수는 명령이나 기능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되기 때문에 이제 값을 고정시킨다. 어떻게 고정시켰죠? 예. 난수 값을 복사해서 어떻게 했죠? 예.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어떻게 했다? 여기 가서 예. 값으로 바꿔버렸죠. 다시 값으로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순번에는 는 row라는 함수를 써서 빼기를 했단 말이에요. 빼기를 한 이유는 뭐죠?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이 1번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1번. 세 번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이 1번이고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이 2번을 해야 되니까 일식 차이가 나잖아요. 로우라는 함수는 현재 몇 번째 줄에 있느냐를 묻는 함수고 그래서 공식에서 2를 빼주니까는 그 번호가 1, 2, 3, 4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난수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어요. 그렇죠? 정렬하고 그 다음에 순번을 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똑같죠 뭐.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값으로 처리해버리면 이제 바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름 순으로 정렬하면 끝 되는 거죠. 이름 순으로 정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름 순으로 보면 요거 얘는 가리면 되지 뭐. 얘는 삭제하지 말고 삭제해도 상관없겠죠. 뭐 숨기게 해도 상관없겠고. 그리고 요거만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 나는 면접 몇 번째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통 뭐 가나다 순으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또 그런 건 있어요. 공무원 임용 시험 같은 걸 보고 나서 합격을 하잖아요. 그 면접을 볼 때 그 점수 순으로 성적 순으로 면접을 보기도 해요. 대충 눈치를 때려잡죠. 아 내가 몇 번째 몇 등으로 합격을 했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임용이 되겠구나 하고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기 싫으면 기관에서 담당 기관에서 그냥 이름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든지 이름 순으로 정렬한다든지 그럼 좀 문제는 뭐냐면 강시성을 가진 사람 항상 면접을 먼저 봐. 그러니까 부담감이 커요. 홍길동 씨는 항상 면접을 나중에 보기 때문에 면접 본 사람들한테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은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뭐 난수로 발생시켜가지고 뭐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리본 메뉴라는 것을 뭐 리본 메뉴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제 어차피 2007년에 새로 나온 메뉴인데 현재 2016년이니까 벌써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검토 탭이라든지 데이터 탭이라든지 이 탭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엑셀 2007로 처음 바뀌었을 때 2003을 한동안 썼었어요. 2007을 안 쓰고요.
그래서 2007 언제 썼냐면 2010이 나오고 나서 썼어요. 그때 바로 쓰려니까 어려운 거라. 왜? 평상시에 젓가락 숟가락 쓴 사람이 포크나이프 주면 헤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던 거죠. 근데 어차피 지금은 엑셀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리본 메뉴로 배우기 때문에 뭐 여지가 없는 거죠. 이대로 배우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2016 쓰시는 분들은 2016하고 2010, 2010하고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게 좀 달라요. 특히 우리는 보세요. 클릭을 하면 그냥 검은 게 이렇게 셀 포인터가 이렇게 툭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근데 2013서부터는요. 클릭을 하면 여기 있던 애가 일로 휙 와요. 느낌이. 그 느낌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2016도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클릭을 하면 그냥 여기가 검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2013서부터는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애가 일로 휙 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아, 여기로 왔구나.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아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함수를, 함수가 아니라 뭐 차트를 만든다든지 뭐를 만든다든지 할 때 그걸 가지고 꾸미는 방법들이 좀 달라져요. 2007이 다르고 2010이 다르고 2013 다르고 2016 다르고 다 달라요. 예, 그거 좀 설명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차트는 안 배웠는데 차트는 6탄에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차트를 안 하고 넘어가기엔 조금 아쉬운 거 있어서 차트를 잠깐 좀 해볼 겁니다. 자, 파일. 예,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서 파트 04로 갈 겁니다. 파트 04. 차트. 짧은 시간 이제 남아있는데 차트를 어떻게 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차트를 하는 이유는. 자, 데이터는 매출 실적표라고 하는 것을 열어볼 겁니다. 파트 04에 있는 매출 실적표.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월에서부터 인천 12월까지를 블럭을 잡습니다. 합계라는 뺄 거예요. 월에서부터 인천 12월까지 블럭을 잡고 이 숫자를 곰곰이 한번 쳐다보세요. 1월달은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동작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작은 1월에서 12월까지 가면서 숫자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성북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송파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인천은 1월달엔 어땠는데 12월달은 어떻게 되는지 숫자를 곰곰이 한번 쳐다보세요. 세밀하게 쳐다보시면 이게 흐름이 보입니까? 눈에? 잘 안 보여요. 아, 2340이란 건 알겠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숫자를 딱 보면 오, 이게 추세라고 하죠. 추세. 이게 머리에 그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뭐라 할까? 축복이야, 축복. 그런 사람은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영하기에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모셨던 오너 중에 한 분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숫자를 딱 보면 그려져요. 그래프가 머리에서. 자, 볼게요. 삽입에 가서 세로막대를 할 겁니다. 세로막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 걸 클릭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얘를 가려놓으면 좀 그렇겠죠. 가리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릴 겁니다. 이렇게 내리는데 크기도 이렇게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 데이터, 이게 행렬 전환 누르면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 행렬 전환을 누를 때마다 가로와 세로의 위치가 바뀌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동작을 보는 거야. 동작. 동작은 1월에서 12월까지 가면서
변동이 계속 내려가다가 잠깐 삐죠. 성북은 특히 어때요? 요지구동에. 송파는 어떻습니까? 예. 아주 충사위가 굉장합니다. 근데 송파가 굉장히 커요, 값이. 예, 들쑥날쑥, 들쑥날쑥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전반적으로 커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행렬 전환 눌러가지고, 다시 보면, 항상 송파가 우뚝 서 있어요. 송파가 우뚝 서 있어요. 각각의 월별로 봤을 때. 이렇게 볼 건지, 어떻게 볼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고, 특히,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인쇄 명령을 걸면, 인쇄 명령을 걸면, 이렇게, 보여요. 인쇄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파일에 가서 인쇄 가시면 보입니다. 아니면 여기 사용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가서 인쇄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바로 인쇄 미리 보기 아이콘이 생겨요. 위에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선택하시면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자체를 선택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를 가면은 얘만 따로 인쇄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 워크시트를 선택하겠다 그래놓고 워크시트 선택해놓고 인쇄를 했더니 차트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걸면 차트만 따로 인쇄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제목이 없네요. 제목이 없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있어요. 가보세요. 자,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차트에 관련된 메뉴는 아예 없고요.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또 떠요. 그렇죠? 이때 디자인에 가보시면 차트 종류를 바꾸고 싶을 때 뭐 행렬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레이아웃이 있는데 난 이렇게 볼 건지 저렇게 볼 건지 어떻게 볼 건지가 밑에 샘플이 있어요. 샘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 형식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가장 보편적인 거는 처음 거. 아, 세 번째 거 할까요? 세 번째 거. 뭐 처음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차트 스타일은 색깔을 서로 다 다르게 할 거냐 아니면 흑백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청색으로 할 거냐 녹색으로 할 거냐 그라데이션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저 밑에 한 네 번째 줄에 가면은 입체적으로 보이죠. 입체적으로 막대가 입체적으로 보여요. 아까는 그냥 단순하게 색깔을 페인트로 칠한 것처럼 보였는데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매출 실적표라고 쓰겠죠? 근데 쓰지 마세요. 왜냐면 매출 실적표라고 썼는데 제목이 바뀌면 또 고쳐야 되잖아요. 이 글자랑 동일하게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 글자랑 얘랑 동일하게 넣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제목을 클릭했죠? 그 다음에 여기 수식 입력 줄이 있어요. 수식 입력 줄. 수식 입력 줄에다 클릭하고, 는. 그리고 매출 실적표라는 제목을 클릭하세요. 엔터를 탁 치면 자동으로 제목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목이 예를 들어서 매출 실적표 괄호 열고 뭐 2016년이라고 쓰면 이렇게 제목을 제가 고쳤잖아요. 이렇게 고치고 엔터를 치면 알아서 차트 제목도 바뀌어요. 얘를 클릭해서 수작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수식 입력 줄에다가 는 하고 이 제목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워크시트에 있는 제목이 따라간다.
그래서 워크시트 제목이 바뀌면 차트 제목도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차트를,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잖아요. 다른 메뉴에 가 있었잖아요.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차트 메뉴가 뜨는데, 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차트와 연관된 메뉴로 가고 알아서 뭐가 떠요, 서식이. 근데 2007에서는 이렇게 안 뜬다 그랬어요. 즉 차트 영역이나 이 안에 있는 그림 영역이나 수식 눈금선이라든지 갑축이라든지 항목축이라든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런 거를 우리가 범례라든지 얘를 좀 세밀하게 꾸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엑셀 2007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1번.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 아니면 저기 가서, 저기 가서 서식. 서식을 누르면 걔가 떠요. 근데 2010은 만약에 제목을 어떻게 내가 꾸미고 싶어, 그럼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제목 꾸미는 기능이 생겨요. 그러나 엑셀에는 모든 기능 중에서 글꼴에 관련된 기능은 홈에서만 하는 겁니다. 글꼴에 관련된 글꼴 크기, 이거는 여기는 없어요. 차트 속에 들어가는 이 숫자, 이 숫자의 글꼴도 있단 말이에요. 글꼴, 이 글꼴의 형태나 크기는 이 서식 대화 상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홈탭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꾸미고 싶을 때 제목이 있는데 제목에다가 테두리를 넣어주고 싶어. 테두리, 테두리를 넣어주고 싶어. 테두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테두리 색깔을 나는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그럼 빨간색이 들어가요. 빨간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테두리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테두리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어요. 테두리 스타일을 빨간 선을 두껍게 하고 싶어. 두껍게. 그러면 너비를 조절해 주면, 두껍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다가 채우기를 넣고 싶어. 색깔을 넣고 싶어. 색깔. 색깔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노란색. 그럼 노란색이 들어가고요. 근데 글자에 대한 크기나 글자의 색깔은 이 서식 대화 상자에는 없고 어디 있다고요? 아까 홈탭에서만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자, 왼쪽에 있는 숫자, 숫자, 숫자.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값이라 그러고요. 밑에 있는 글자, 글자는 항목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항목이 밑에 있죠. 밑에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항목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지금 왼쪽에 세로로 접혀 있는데 이건 세로 갑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차트의 모양새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인데 가로 막대로 바뀌면 가로 항목축으로 바뀌어요. 아까는 세로 가로 갑축이었는데 여기는 아까 가로 항목축이었지만 이번엔 가로 갑축으로 바뀌고요. 차트 형태에 따라서 가로인지 세로인지는 바뀝니다. 그럼 명확히 아시는 거는 글자는 항목이라고 부르고 숫자는 값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 자, 차트를 그대로 밖으로 나갈게요. 밖으로 나갈게요. 얘는 뭐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1월달, 1월달 동작하고 동작하고 합계하고만 차트 속에 넣을 거예요. 동작하고 합계만 차트 속에 넣을 거예요. 근데 비교해 보시면 합계는 4개를 더한 게 합계잖아요. 유난히 클 거란 말이에요. 자, 삽입에 가서 막대, 첫 번째 세로 막대를 눌렀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동작에 비해서 합계가 4배 정도는 크죠. 그러니까는 이 동작 거를 세밀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로 봐야지, 따로. 따로 봐야지. 동작이라는 그래프하고 막대하고 합계라는 그 막대하고
그게 막대든 뭐든지 상관없는데 따로따로 숫자 단위를 바꿔서 봐야 됐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이 빨간색 합계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얘를 보조축으로 넘기세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여기 보세요. 범례를 자세히 보시면 동작이 위에 있고 합계가 아래에 있잖아요. 동작이 왼쪽에 있는 이 숫자를 보는 거고 빨간색 합계가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는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동작이 안 보여요. 빨간 거에 가려가지고 어차피 보는 숫자는 좌우가 다른데 지금 빨간 거에 의해서 파란 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빨간 거에 대한 합계를 차트를 바꿀 거예요. 요 합계만 동작은 그대로 막대 그래프를 두고 빨간색 합계를 클릭했지 않습니까? 아까는 그냥 클릭했었어요. 아까는 그냥 클릭해서 차트를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꿨는데 이제는 빨간색 합계를 클릭하고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꿀 겁니다. 꺾은 선 하면 네 번째 게 들어가요. 다른 건 하지 마세요. 보기 싫으니까 네 번째 거로 하세요. 확인. 그러면 파란색은 왼쪽에 있는 막대,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는 거고 빨간색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는데 빨간색은 꺾은 선으로 보이고 파란색은 막대 그래프로 보이니까는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른 형태로 보니까 겹치지 않고 좋더라 이거죠. 이렇게 하는 걸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왼쪽에 주축, 여기 왼쪽에 기본축이죠. 기본축. 그다음 오른쪽에 보조축. 아까 보조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보조축으로 넘겼잖아요. 기본축이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보조축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보조축으로 넘겼어요. 오른쪽엔 보조축, 왼쪽에는 주축. 아래가 기본축, 위에가 보조축. 아래 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도 주축, 기본축이 있어요. 왼쪽이 기본축, 다른 말로 주축, 메인축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보조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축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중축이고 그래프가 하나는 막대고 하나는 꺾은 선이기 때문에 혼합형이라고 불러서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많이 쓰이는데 이때는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 값의 차이가 많이 날 때. 예를 들어서 직위별 인원수하고 평균 급여를 그래프로 보이게 되면 과장님 100명, 부장님 30명, 그래봤자 100명,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급여는 어떻게 돼요? 100만원, 200만원 숫자가 크지 않습니까? 50명이라는 숫자와 300만원이라는 숫자를 같은 그래프에서 보이려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중축 혼합형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는 차트 영역이라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프가 보이는 이곳은 그림 영역이라고 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면 눈금선이 보여요. 눈금선, 주 눈금선. 자, 그 다음에 범례를 더블 클릭했어요. 범례가 지금 옆에 있으니까 보기 싫어요. 얘를 어디로? 위로 또는 아래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범례를 오른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너비가 좁은 편인데 오른쪽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옆으로 너비를 펼쳐지겠고 그리고 차트 영역을 클릭해가지고 채우기를 그림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림으로 채워볼까요? 이런 이제 질감이라는 게 있는데 물고기 화석 질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직접 그림을 불러와서 그림이 펭귄 그림이 있는데 이걸 가져오면은 펭귄 그림으로 바뀌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 이 그림 영역이 지금 어떻게 됐으면 흰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이걸 채우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명이 되죠. 칠학을 채우기 없음 하니까 투명이 돼서 배경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진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줄 때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연도별 지구 온난화에 관한 수치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그러면 지구가 황폐해져 가는 그림을 약간 옅은 색으로 색 편집을 해가지고 배경을 깔아주고 연도에 따라서 얼마나 지구가 피폐해지는지를 눈금으로 보여주면 시각적으로 잘 보이겠죠. 그냥 허연 바탕에다가 그래프만 보여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펭귄이 가면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든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펭귄 그림인데 너무 진해서 그런 거고. 여기서는 이 그림을 뭐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 그림을 파일에 가서 아까 그 그림을 이제 뭐 펭귄 그림을 불러왔는데 여기서 이걸 해볼까요? 이 투명도는 뒤에 시트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지 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뭐 천상 어디에 있는 원 그림 여기 있는 이 원 그림 있잖아요. 이 원 그림 펭귄 자체 이 그림을 고쳐야지 뭐 고쳐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뭐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스케이프라든지 이런 그림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좀 복잡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 지금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동작에서 매출을 올린 건데 알고 봤더니 자동차 판매량이래. 동작 지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팔았대. 그러면 막대 그래프로 보여줄 때 잠깐만요. 배경은 제가 좀 바꿀게요. 배경을 바꿀게요. 흰색으로 그래야 좀 깔끔할 것 같고 이 막대 그래프가 파란색 막대로 보이니까 보기 싫어. 자동차로 좀 보여주면 좋겠어. 자동차로 지금 몇 대를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채우기 막대 그래프를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기에 가서 그림으로 채울 거예요. 그림으로. 근데 그림으로 채우는데 아까 제가 이제 자동차가 없어서 제가 코알라로 바꿀 건데 코알라로 바꾸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코알라가 길게 늘어졌잖아요. 길어졌잖아요. 이러지 말고 쌓기. 근데 비율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개당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200개당 하나씩 이렇게 해도 되겠죠. 200개당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을 만약에 100개당 하나씩 500개당 하나씩 하면은 자동차가 두 개가 쌓이면 500개당 하나 하면 1000개가 된다는 거고 그냥 늘리게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쌓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뭐 룰이 없어 보이고요. 여기다가 200개당 하나씩 쌓을 건지 500개당 하나씩 쌓을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가지고 쓰면은 이 자동차 그림 여긴 코알라지만 자동차 그림의 개수가 얼마큼 아니면 돈다발 그림으로 바꾼다든지 판매량이니까 그렇죠? 색깔 막대로 보이지 말고 돈다발로 보여주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강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게 작업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차트 말고요. 이 차트 지워버릴게요. 자, 블록을 이렇게 잡고요. 다시 삽입에 가서 원형 그래프를 넣어볼 거예요. 원형 그래프를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형 그래프는요, 다시 보세요. 데이터를 블록 잡고 삽입에 가서 원형 그래프를 클릭했단 말이에요. 3차원이든 2차원이든. 그러면 원형 그래프는 이렇게 보여주든지, 이렇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가로 세로 하나씩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일 수가 없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동작, 성복, 성판, 인천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차트를 바꿔야 돼요. 뭐로? 도넛형으로. 여기 차트 자체를 변경에 들어가서 도넛형으로 바꾸면은요 다 나와요. 도넛형은 트랙별로 보여요. 트랙별로 운동장 띠박질하는 운동장에 트랙별로 보이는 거예요. 원형은 오로지 하나의 요소만 한 줄이나 한 칸만 잡아서 해주는 거고요. 이제 그게 좀 다를 수 있죠. 원형 그래프는 비율을 보여주니까 비율을 괜찮고요. 그것도 차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거 분산형이고 주식형이 같으면은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되나 볼까요? 뭐가 안 만들어져. 쉽게 말해서 주식 거래하는 최고가, 최저가, 그 다음에 종가, 마지막가, 시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래량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고가, 저가, 종가 순서인데 지금 네 가지니까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블록을 잡고 이렇게 블록을 잡고 세 가지를 블록 잡고 주식형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나올 수 있지. 세 가지인데 근데 이거 주식은 아니잖아. 주식형은 최소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시가, 종가 뭐 이런 거 아니면 거래량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복잡한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주식형은 아니었지만 종류별로는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블록을 잡고 그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는 뭐 가장 많이 연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입력하는 연습은 거의 안 해봤지 않습니까? 입력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매출 실적표를 이렇게 입력할 거냐? 보세요. 이렇게 입력할지 이렇게 입력할지 여러분 어떻게 입력하실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뭐냐면 특별한 건 없어요. 얘는 밑으로, 얘는 옆으로 갔는데 자, 지역이 많이 나갈까요? 월, 연도가 많이 나갈까요? 2010년 1월서부터 12월, 2011년 12년 1월서부터 12월 그럼 기간이 많이 늘어나겠죠. 지역은 어때요? 지역이 많이 늘어날지 아니면 월이 많이 늘어날지 잘 보셔야 되고 무조건 많이 늘어가는 거를 왼쪽이냐 위쪽이냐를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나마 엑셀 2003에는 옆으로 250칸 밑으로 65,000줄 이렇게 했는데 여기 호환 모드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이 2007로 넘어가서는 65,000개 각 개수 칸 밑으로 100만줄이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곳 없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잘못 입력했어요. 이렇게 입력했으면 어떻게 해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원칙이라면 그럼 어떻게 했다?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가지고 행렬만 바꿔줘라. 그러면 돌아올 거 아니냐 이거죠. 이 데이터는 가급적이면 원 데이터니까 버리지는 마시고 다른 시트에다가 따로 출력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원 데이터는 잘 썼던 못 썼던 간에 보관해 두셔야 돼요. 버리시면 안 돼요. 얘를 무조건 에이 필요 없어 그래서 얘를 핵 삭제해 버리게 되면 사실 그 속에 속에 들어갔던 숨어있는 내용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본 것만 복사한 거지 무조건 이거는 잘라버리지는 마시고 아니면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다른 시트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여기다 작업을 해야지. 잘못 만들어진 데이터는 버리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여행 가서. 그럼 잘못 찍은 사진도 있단 말이에요. 잘 흔들려서 찍힌 사진도 있잖아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또 써먹게 되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사진 강의도 하거든요. 아, 이제 어디서 하세요? 소촌은 제가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선 다 해요. 저희 아버지가 사진을 하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사진을 제가 찍어왔어요. 이제 대학에서 사진 전공한 건 아니지만은 뭐 프로 사진가한테 배운 거죠. 저희 아버지한테 혼도 야단 맞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좀 국방부에서 사진 예, 현재 뭐 나이가 많으셔도 이제 뭐 대원 기자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은 잘못 찍힌 게 있어요. 비디오를 찍을 때도 흔들려서 찍힌 거 모르고 그냥 레코딩 버튼을 누르고 돌아다닌 적도 있거든요. 막 잘못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우진 않고요. 그대로 다 보관해둬요. 사진이 흔들린 거, 초점이 안 맞은 거, 어둡게 나온 거, 밝게 나온 거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보관해둡니다. 그걸 사진으로 남겨도 인화하진 않지만 필름이니까 옛날에 필름이잖아요. 필름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던 거고 지금은 컴퓨터 파일이잖아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놓고 나서 안 이쁘면 삭제잖아요. 그래서 네. 삭제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쓸지 모르거든. 다 어디다 써먹어요. 저도 다 써먹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 문제인데 엑셀에서도 잘못 입력한 데이터가 있으면 고치는 거야 정확히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누가 입력을 받아놨단 말이야. 몇 년치 입력을 해놓은 거야. 근데 보니까는 입력 구조가 잘못된 거야. 가로로 아니라 세로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로로 입력을 한 거야. 그럼 그거를 아까 복사해서 행렬을 바꿔서 붙여넣기 해놓고 나서 지워버리지는 말자고. 그건 그 나름대로 원본이니까 따로 만들어주자 이거지. 따로 만들어주자. 그래야 그거를 가지고 참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만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면 엑셀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12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 3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